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나영이라고. 어. 네. 내 친구. 아니, 알아. 그 뭐야, 어디서지? 철구. 철구 거기서 봤어, 오디션 때. 아, 그래? 어. 나이쁜 빠구니랑 드라이브 하는 거 봐. 아, 안녕하십니까. 남방 애들 오랜만입니다. 3년 만에요. 흥국 형님 감사합니다. 켜요 했는데 8시 앞방이었네. 키키키키요. 뭐 7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8시 아니었어? 8시? 아 8시 8시 아 그래? 8시 어 근데 와 아 내가 처음 보자 너네 여기 집이지? 어어 어. 와 사 건물 건물 아 건물이야? 궁전이네 궁전 아 응? 아 그리고 뭐 위에 뭐 그 여성분들 순위그룹 멤버분들이야? 어 방송도 안 하는데 막 계시던데? 다 그 연습 대기하는 거지 와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여기 YG 곧 따라잡으려고 아 그러니까 그래. 오 아니 막 그 아니 그 원래 대기실이 어. 옛날에는 너네 집 가면 대기실 그냥 너네 거실에서 그 다 거실이지 어 거실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막 여성 멤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뭐 약간 대본 같은 거 보고 있고 어. 남자분들은 약간 그 뭐야 이거 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근데 빵훈이도 네 직원이야? 걔가 막 진두지휘하고 있다던데 아니 아 빵훈이가 사장 아 그래? 여기서 너의 이노레이블의 부장 누구야? 부장? 어 부장 보아 보아?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근데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그 괴물 인턴이지 어 괴물 인턴으로 보아가 부장이지 와 벌써? 네. 네. 우리 그 빵훈이가 그 부장이야 지금 아 진짜로? 어. 아 근데 방송도 안 하는데 저기 저렇게 진두지휘 하는 거야? 아 멋있다. 비방으로? 어 하지 야 아니 멋있어 아니 막 아니 방송하고 있었을걸? 어. 그만요. 아, 방송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보자. 금이루. 어, 이거 여기 어디 앉을까요? 이렇게 응. 이쪽으로 앉아. 여기 맨 끝에 앉아. 오빠 방송 처음 하던 막 이런 거. 자. 나 어디 앉아? 어, 나 저 이거 빼라. 이거 빼고 이걸로. 저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거 빨대로 갈아줘. 네. 어제 여기다가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갈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섭외를 이렇게 차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왔어.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나 왕따 시킬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아 진짜야. 아니, 둘이 안 친해? 친하다. 그 말아? 어 둘이 친하다며. 아니 나 혼자 친하지. 어 아니 갑자기 반말하는데 우리 난 존댓말했었어. 갑자기... 아니야 나 맨날 반말했어 무슨 소리야 그 뭐야 너 나한테 맨날 존댓말하고 아니야 그래서... 1년 전에 오빠 나랑 합방한 거 봐봐 반말했어 아 그래? 응. 어 아 그래 근데 뭔가 너랑 그만 친하자 좀 해서 맞지? 친하게 친하자 친하지 나는 와 마침 형이 아 아 마침 형이 저희 아 3만개 마침 형님 마침 지금 원래 레이블이었다가 아, 언제 그만한테 아이고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김금아 와 어, 맛집 형님 감사합니다 역시 김금아 잘 나가는구만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 와! 아이고 형님 감사드립니다 맛집 맛집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집 형님. 아 맛집 형님. 맛집. 감사합니다 맛집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이거는 엄청난 분이시지. 어? 백밀력감 나왔다. 너무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낙수 이게 낙수구나 진짜. 어 그러니까 와. 아 괜찮아 귀 안 죽고 앉으셔도 돼. 네. 괜찮습니다. 신입이실 텐데. 어 근데 언제 네? 그쪽으로 갔어? 어 몰. 어 한 일주일 전. 어 원래. 일주일 전. 아 그래? 어 라이벌이에요 지금. 아 마지막 형님 레이블. 감사합니다 형님. 금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나도 그만하면은 또 이렇게. 어. 어 저방 금방 하신다던데. 예? 아 형님 아 진짠가요? 아 원래 근데 아 원래 큰 손분들은 돌고 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저랑 동맹이기 때문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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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게 이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저희 그 원래 조금만 얘기하고 가도 되잖아 거의 첫 너 빨리 가야 돼?
어디를? 훅 가야 돼 지금 바로? 아니 물어 우리 그마 잘 부탁드립니다. 8시 반까지 간다 하긴 했는데. 어 그럼 물어봐줄래? 아니 어차피 어, 어차피 바로 가긴 갈 거야. 맞아 맞아. 아, 괜찮아, 맞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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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왜? 원래 이것도 저녁이 안 되는데 빼준 거라서 전화. 아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 그럼 오빠가 전화. 아 내가 말하면 되지 뭐. 어. 거기 아니야? 맞아 동선이? 아니 그거 아니야. 어 아니야? 그, 어. 둘이 지인이야? 어. 아. 괜찮을 텐데. 아니 왜냐면은 거기 지인하실래? 착해서 네. 이해해 주실 거 같은데. 좋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전화 한번 하고 와봐. 아 그래 알았어. 어, 해주면 좋지. 어 그러니까 원래는 몇 시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8시까지였는데 내가 8시 반으로 바꿨다가 8시? 7시? 어 나가서 아 나가서 얘기했 아 차에서 얘기 맞네. 어. 아 근데 원래 그러려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안 돼. 진짜? 모발 줘 모발. 아, 여기 이게 많이 터져가지고 잠깐 또. 아 맞지 오빠 감사합니다. 아, 맞지 언니 감사합니다 진짜. 아 또 이게. 감사합니다. 고마야. 고맙다. 어 이걸 받아주네. 받아 난 이거 이걸로. 아 이거는 미국식 인사. 아니 이거 세, 아니 이거 세 개 중에 이게 낫죠 여러분들. 뭐 입을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또 뭐 뒷감 뭐 이런 거. 아니 너무 이게 너무 왜소해 보여. 이게 오빠 만든 거야? 아니? 아니야? 어. 그냥이야? 근데 색깔별로 사? 아니 그냥 여기 협찬 받는데. 아. 내가 네. 골라 줄게. 아니 어. 이거 예뻐. 이거 입어. 부티나게. 그래? 어, 이게 나온 거 같아. 갑자기 뭘까? 패션쇼 하고 있어. 아 드세요. 얘기했어. 누가 보기 볼 때가 우리 형 같습니다. 아 얘기했어. 야 그럼 한 토크 한 10분 하고 가는 거야? 아니 바로 갈 거야. 아 이제 지금 토크 하고 있어. 차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차에서 그럼 얘기하고 가니까 어. 일단 앉아 있어. 제가 갑자기 왜 옷 입고 갑자기? 어? 갑자기 옷을 갑자기 왜 그래? 답정 놀아 지금. 아 진짜로? 아 둘이 처음 오는 거 아니야? 인사 한번 해 그래도. 안녕하세요. 어. 그래도 나이가 뭐. 어떻게 되죠? 29. 어. 나 요즘은 나이보다는 방송 몇 년 하셨어요? 아니 요즘 헷갈려 그 대통령 나이 때문에. 아. 그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보면 어색할 몇 년생이에요? 어색할 수 있지. 94. 동갑인데? 아 동갑이야? 그럼 봐, 그럼 편하게 친구하면 되겠네. 나영이 그마 맞잖아. 맞아요. 아 맞잖아 근데 아왜 뭔가 숨이 턱턱 막히냐. 아나 우리 또 남수야 89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은 또 동갑 친구. 거기 잘 터져? 잘 되네. 어 나 방송 많이 해서 거기서. 거기 최고화질로 해도 돼? 아 거기까지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 최고화질은 욕심이야. 그거는 진짜 그 약간 좀 통신사 근처에서만 되지. 웬만하면은 다 터지더라 그거는. 고화질까지는 될 거라마. 나 이제 칠 테니까 차 차 누구 걸로 가지? 가져왔어? 나 가져왔어. 우르스 타고 가자. 어 그래. 어 우르스 타고 가자. 어 그래. 어. 너가 운전해? 예? 아, 알았어. 아, 내가 할게.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해야지. 어. 갑시다. 어 바로 가? 네. 오케이. 어. 아 시동만 걸어. 시동 걸어줘. 가자. 야 뭐 사야 되지? 가면서 얘기하자. 그래. 아 가는데도 다시 한번 맛집 연이 감사합니다 진짜. 맛집. 너 이제 나 한번 불러줘. 어딜? 불러달라고 집으로. 옛날부터 짜장면 먹기로 했잖아. 아 그래? 어 근데 너 집 못 부를 것 같은데 너 거기서 존나 까였다며. 집 공개했다가. 오 개욕 먹었어. 아 이거 괜찮아 이미 공 아니 아까 그 훨씬 나. 어 외형 먹었는데? 어? 외형 먹었는데? 아, 어차피 시동 걸려야 돼. 왜냐면 집 주소 집이 곧 노출이 안 돼서. 왜 외형 먹었냐고? 어. 저게 다 호구들 별풍선이다 이러면서. 맞잖아 근데. 아니 맞는 말은 맞잖아. 근데 호구란 단어도 그거는 그러니까,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욕한 거지 사람들이. 엄청 먹었어. 그래 나 한번 초대해 줘. 촌스럽다면서 막 집 촌스럽다. 존나 이쁘던데 나 집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역시 얘 역시 디자인에 감각 있다. 우리 집도 한번 아, 옛날부터. 진짜 나 이제 곧 이사 가는데 그 전에 와. 그저 아 어차피 집 버릴 거니까. 응. 그럼 아, 오케이 며칠 날. 내가 왜 집 공개를 안 했냐면 막 노출될까 봐 어디 사는지 안 했던 건데 이제 곧 이사 가니까 오빠가 와. 어 며칠 날 갈까? 5월에. 5월에? 5월 딱 날을 정해줘. 나 5월 딱 프리주가 있어. 프리주가. 프리주를 말해. 어 프리주 내가 비는 시간이 네 방송으로 이제 5월 말해.
아, 뭐 개소리야. 또 뭐 한 달 텀이야. 자, 그 뭐지? 쉬는 날 있고. 5월 5일 어때? 어린이날이라서 안 돼. 롯데월드 가야 돼. 어? 알았어, 아니. 아무튼. 어, 적당히.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2주 뭐 2주면 가자. 알았지? 어? 몰입주에 가면 되겠다. 몰입주. 아, 뭐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럼 딱 정한다. 7일. 응. 어? 7일. 7일. 자, 바로 옮길게요, 여러분들. 모발로.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들고 갈게. 몬스터 돌려서. 대표한테 백지 있대. 어. 가져가서. 어, 아 너 따라와, 따라. 네. 와, 나 오빠랑 하는 얼마 만에 아빠가 줘? 그만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 다시. 왜? 어, 안으로 들어가, 여기 안 터져. 아, 한 담배 한 대 피우고 타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만에 합방 하는 거죠? 저 진짜 여기 스튜디오 와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오, 광고 방송 2년 전이에요? 대박. 아, 근데 오늘 비 와서 머리가 부시시하네. 김금아 오늘 좀 이쁘다. 아, 근데 맛집 오빠 아까 5만 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역시 클래스가 남다르다. 기 살려주시고. 아, 맞아. 광고방송 이후로 처음. 그리고 남순 오빠랑 맨날 광고방송만 한 것 같아. 그 옷 광고방송 하기 전에 저 뭐였지? 오, 근데 만 명이나 본다. 되게 많이 본다. 저 오빠랑 광고방송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광고방송이었어요. 무슨 치킨, 그지? 어, 오빠랑 치킨. 광고방송만 하네? 오늘은 광고 아니잖아. 아, 맞아. 어. 오늘은 노광고예요. 갑시다. 오빠가 자꾸 저한테 차를 저한테 물어봐. 저도 잘 모르는. 아이고, 이거 뭐야. 너한테 물어볼 수 있지. 저 커피 좀. 왜냐면은 나 너가 람보르기니를 끄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 오빠 진짜 가릴게요. 뭔지 알아요? 뭔데? 오빠 없는 게 이 오빠 문 좀 닫아줘. 진짜 죽대였고. 어. 진짜 죽대였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뭔데? 죽대 없는 게 뭔데? 아니, 뭐, 아니 같이 좀 가면서 얘기해. 어, 알았어. 아, 여기 줘. 어. 야, 그럼 어떻게 탈 거야? 자리 배치. 자리 배치? 이내 뭐 나영 씨랑 앞에 하고 내가 그만한 뒤에 할게. 왜? 아니, 너가 그럼 그 말 하던가 안던가. 너가 앞에 타는 것도 오바냐? 아, 내가 앞에 타는 거 오바냐고? 응. 아, 그러면 별로지. 그만 앞에 타자 그러면. 어, 아니야. 그만 앞에 타. 괜찮아. 다들 다 뒤에 타. 나 혼자 앞에 타고 갈게. 아니, 뭐야? 아, 내가 앞에 타. 어, 내가 앞에 탈게. 어? 아, 그래? 그럼 뭐 앞좌석이 무슨 이렇게. 공기도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거치 좀 할게요. 뭐 차 생각은 했어? 나 원래부터 녹은 게 없. 아, 이게 이따 지금 못 보여주는구나. 나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 너랑 스트랑 이게 사러 간다네? 어, 근데 차가 멋있는 게 많은데. 나 근데 그러니까 사실 살 마음은 맨날 있었지만 안 샀지, 10년 동안. 그치, 그러니까.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어, 진짜 사러 가는 거지. 일단 간다? 안전벨트 했네? 어, 안전벨트. 안전벨트. 벨트 해주세요. 아, 뒤에서 좀 친해지면 되겠네. 이제는 진짜. 아, 진짜요? 스타랑도 나 비방으로 만나서. 아,
뭐 얘기하고 그랬어. 뭘 뭘로? 차 사야겠다 뭐 이런 거. 좀 나가서 비춰드릴게요. 나 내 그리고 따로 물어봤어. 그 음악을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 줄 알아서 나는 어? 람보 잘 안 보여? 아니 그런 거 알았다고. 그런 줄 알아서 람보르기 걔한테 물어볼까? 차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 뭐지? 911. 아, 나 사고 차 뭔지 말 안 했는데 왜 말한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시청자 다 알고 있는데. 뭘 다 알아. 진짜로? 진짜. 와 진짜. 그만 박스 아니었어? 바꿨어? 아 그 옛날에. 아 진짜? 아 진짜. 방송 오빠. 그만 안 되겠다. 너도 폭로나 해. 방송은 도와줬는데 이러기야? 미안하다. 겠냐? 네가 진짜요? 진짜 안 했어. 야 근데 어떻게 알아? 사람들 다 알고 있던데? 아니 그냥 막 셀카 같은 거 보고 자기들이 유추하는 거지. 막 아 유추. 아 너가 말한 적 없어. 나 저 뭔지 말 안 했어. 아 미안하다. 아 근데 나 그 마차 모르는 나 말 안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911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피셜이 없었던 건데 미안하다. 괜찮아 뭐 이미 대충 아는. 내 말에서 오피셜이 나갔네. 아. 뭐 다미안이 먹고 있는 홍보 방송이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선물 받은 거. 아니 이게 좀 나가서 이제 이게 사업 들키면 안 되니까 사업이 주소가 됐어? 응. 뒤에는 잘 안 보이나? 뒤에 이렇게 해줄게. 어. 됐나? 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오늘 벤티즈 이게 하려는데 30일 약속 알지? 다음 주 화요일 아닌가? 어, 맞지? 어. 뱀띠즈가 누구야? 뱀띠즈 89년생. 그 누구야? 이노 나 그리고 밑에 89년생 여자 아니 01년생. 01년생. 뱀띠즈가 두 명이어서 뱀띠즈야? 두 명밖에 없는데? 아니 네 명 있어. 아 그 네 명이 같이 하고? 있어. 누구 있어? 이제 만들어 가야지. 아. 나 한 명 섭외해 놨어 또.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 안 해주더라. 아, 일단 깜짝 공개가 나지. 아, 깜짝 공개래. 한 명 밀어내고 해야지. 아, 근데 그마 너는 크루 같은 건 생각 없어? 아니, 뭐 하러 하냐? 그러니까. 아니, 뭐 하러 하냐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 나 그렇게 힘든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창문 좀 닫아, 창문. 네. 아, 멀미 하세요? 아니요. 아니, 멀미하면 여는 거라고. 네. 예, 네. 아, 왜냐면 이게. 그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크게 얘기했다. 얘 제가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튼 나 5월달 스케줄 빠방하네 그러면은. 왜? 우리 뱀띠즈 인호 방송으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여기 돈 받은 거. 개띠즈? 야 그럼 뱀띠즈 그 족보 그냥 족보즈로. 아, 그냥 너 뭐 잡종즈로 가자. 잡종즈 가자. 아 왜? 아 그래 내가 뱀띠즈 섭외해보려고 했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한두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그냥 뱀띠라고 한 다음에 넣는 것도 나는 그게 더 낫다고. 방송이 먼저니까. 아 진짜로 근데 맞지 않아? 그만 생각 있어? 뭐? 생각 있어? 뱀띠즈. 뱀띠즈? 아 우리 진짜 좋아. 3주에 한 번이야. 아 그 내가 들어가라고? 개뱀띠즈.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 잡종즈. 맞아. 족보즈. 즉 족보즈. 맞아. 재밌겠다. 근데 나 진짜 혼자 개인 방송하는 거 좀 지겹긴 해. 어? 어? 그거를 위해 만든 게 뱀띠즈거든. 대형 매물인데? 아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어. 3주에 한 번 진짜 그냥 힐링하는 느낌 맞지? 아 진짜 3주에 한 번? 매일 개인 방송하는 지루한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부담 없이? 근데 남캠들이랑 방송 오랜만에 해. 우리 남캠 아닌데? 남캠이잖아. 그래도 잘생긴 남캠 맞지? 남캠. 아, 그래? 우리 이제 졸업한 거 아니야? 여자는 여캠이고. 아 그렇게? 아 맞네. 너 지금 그때 남자 남캠이 오빠 어쨌든 둘 다 정통 남캠이었잖아. 얘 나는 그렇다 그랬어. 인정해. 남캠들이랑 막 오랜만에 해본다고. 아 봉준 오빠 막 이런. 최근에 민교는. 그러니까 민교 남캠은 아니잖아. 오케이. 알았어. 논점 안 흐릴게. 민규랑 잘 돼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갖고 갖고 너 놀 어 뭐야? 뭘 또 갖고 놀아? 아니 아니 그만 너 나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민규가 너 갖고 놀았어? 어. 아 상처받았구나. 민규야 너 왜 나 갖고 놀아? 민규가 그 말랑 동갑이야? 아니 동생. 민규가 동생이야? 어. 진짜? 감사해서 천정 감사합니다. 아 너 너도 그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오랜만에 보지. 얼마만에 보는데? 합방 몇 년 만이지? 2년. 2년? 아 진짜? 나 차라리 오빠랑 한 게 더 최고냐. 어 그러네. 나 스타디야. 1년 순위그룹 1년 5개월 계속 이러니까 뭐. 아 합방하는 그게 없구나. 시상식. 시상식. 아 그러면 그만 우리 좋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와준 거 아니야? 그마 내가 뭐 아니 나 뭐... 오빠가 부르면 오는데 오빠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던데 내가 솔직히 오빠 합방 거의 거절 안 하잖아. 어 거절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지. 도대체 또 뭐 할 게 있어? 미안한데 그거 오빠가 하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하는 아 나오긴 나가는데 우리가 할 게 또 남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묻긴 하지. 아 거절은 안 해. 아 뭐 혹시 최근에 어떤 남자 기자한테 두드러 맞았어? 아 나? 아니 그만? 어, 왜? 날이 서 있어. 아니 난 다 너 칭찬이야 아, 나 진짜. 아 약간 2년 동안 성격이 변한 거야. 왜? 어 너 원래 안 이랬거든? 어? 어? 근데 나랑 생각 똑같다. 왜? 그만 약간 좀 예민한 거 같아 오늘. 아니야 나 그냥 갑자기 아니, 이렇게 바뀌었어.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 무슨 말을 해서? 난 칭찬하려고 아니, 말한 건데. 아 이렇게 해야 재밌지 답답하고 있을 수 없어. 아 근데 그건 맞긴 해. 근데 그만 좀 재밌어졌는데? 네. 그럼 저희 셋이서 가는 거 맞죠? 아, 저... 너무 있어요. 나용이 있어. 근데 인정,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네. 원래 알던 맞아요. 다 사이고, 여기에 딱 끼면은. 네, 한번 뵙긴 했는데, 한 3분밖에 못 봤어요. 아,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남순 오빠 실물 어때요? 되게 잘생, 그때보다 좀 약간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뭔가 혈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 좋아한다. 아, 흥룡님 감사합니다. 아 흥룡님 감사합니다. 이나영 씨 뵙고 아 진짜 이쁘다 생각했는데 근데 왜 탈락시켰냐? 시나이 있잖아. 어? 시나이 광탈시켰어. 그러니까 네가 탈락시켰다. 어. 왜 탈락시켰어? 자기네 넣으려고. 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쁜데 아, 네. 말이 없었어. 아 공기가 탁한 거야. 아 약간 노잼. 어 안 그래도 거기 추운데 더 추워지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 고마워. 그래서 레이블을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진짜 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난 첫 만남인 줄 알았지 남순이랑. 근데 한 3분 정도 봤다는 거야. 3분? 뭐 지나가다 봤나? 그러니까 시나인 오디션 나갔대. 근데 거기 너가 어디 그 심사위원이었다는 거야. 그때 살짝 3분 봤다 그러더라고. 2시간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또 뒷땅이 이어졌구나. 나영씨 그렇게 안 봤는데. 기단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토리 많은 거지. 오빠가 자격지심이네 지금. 아니 얘들아 오랜만에 보긴 한다. 어 그냥 나도 그냥 하는 말이야. 어. 이렇게 더 찐따가 됐어. 그건 인정.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순해졌냐? 아 나 순육으로 하면서. 아 진짜? 어 순육으로 하면서 좀 많이 순해졌어.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그룹을 하면은 더 빡세지지 않나? 그거 더 빡세지고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데 얘는 반대로 더 순해졌어 얘가. 어 아니. 그 이쪽 요즘에 또 그 흐름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를 유쾌하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유쾌하게 너 얘가 유쾌하게 하면서 인우가 되게 그 잘하거든요 방송 같은 거. 그런 면이 좀 없긴 했었는데 그런 면이 좀 생기고 있지. 그래 존나 옛날에 존나 뾰족했었어. 그래 나 뭐 손목 같대 사람들. 어 진짜 근데 좀 이제 좀 동그라미가 된 느낌? 나는 옛날에 그 말을 생각하면은 와 졸라 이쁘다 진짜.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아니야? 어, 아니 진짜 아니다. 이게 아니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또 왜 그래? 아니야 그만 이미지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이 BJ를 해?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지금은? 그니까 옛날은 왜 붙인 거야? 지금은 베테랑이 되었구나. 아, 나 그만 딱 처음 봤을 때 처음 1인상 그렇게 이쁘다 못 느꼈는데 나 예전에 막 논현동에 로얄 팰리스 있을 때 와 진짜 얘는 저
갈수록 이뻐지는구나 이 생각했어. 영혼 좀 담아주면 안 되나? 진짜로 오빠 둘이 남캠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노 대 남캠. 얼굴만. 얼굴만. 갈라치기? 좋지. 얼굴만 뭐 이런 남자들은 남자들은 갈라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얼굴만요? 비슷한데 얼굴만으로 고르자면 잘생긴 거 말고 그 나용님 스타일. 그러면 저는 대표님. 아, 나 바로 내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휴. 하지만 전체적인 건 남순. 참나. 전체적인 뭐야? 뭐? 전체적인 건 뭐야? 조만간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아, 그럼 그만은. 어? 그만은. 아, 너가 해놓고. 아니야, 아니야. 아, 둘 중 한 명. 진짜 너무 좋아해. 베테랑이라. 그러니까, 아, 근데 그만 저런 양통하지. 나영이는 약간 초보니까 저거 대답했지. 진짜 베테랑들은 저런 질문 하잖아? 어. 피하지, 그 맛처럼. 오빠 둘 다 티라서 이런 거 상처 안 받아? 어. 상처도 안 받아. 나 오빠들 피처에 기억해. 뭔데? 오빠 INTP고 오빠 ISTJ. 오! 머리 진짜 좋네, 맞아. ISTJ야? 어, 나 ISTJ야. 방송으로도? 나는 방송으로도 MBTI로 뭐. 기억하거든. 나영님 저 MBTI. 오, 그만 ISTP야? 아, T시네. 여기만. 모르겠는데, 진짜. 아, 방송, 아, 방송하면서 변한 거지. F적인 감성 있지. 얘는 진짜 없어. 아, 너 똑같아. 그만은 F적인 감성 있거든? 얘는 진짜 사람이 로봇이야. 맞아, 맞아, 맞아. 어, 로봇. 오빠 화도 안 낼 것 같아. 그치, 화도 안 내지. 나 화 내지, 무슨 소리야. 오빠 자주 내? 화는 내는 것 같아요. 존나 이제 노순이들한테. 아, 내긴 내지 나도. 아, 직원이. 아니, 약간 좀, 야, 차 목록 3개 정도 추려나봐. 아, 어떤 브랜드가 좋아? 응. 아, 우리 갈라치기 한번 하자. 하고 뭐, 어떤 거? 하자. 어떤 거? 아, 그래? 어. 뭐? 나는, 이나영 그마. 아, 둘 중에? 아. 역힘들 제일 싫어하는 거, 그치? 아니, 너 좋아해, 근데. 좋아해?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난 무조건 그마. 어? 무조건 그마? 어. 왜? 이유 뭔데? 왜 그마야, 그마. 이유가 어딨어, 그마지. 감동했어, 기억해둘게. 너는? 나? 둘 중에 하나? 어. 내 취향? 어. 난 나용이. 오. 2대2, 2대2. 어? 아, 근데 뭐 고민도 안 한다, 남순아? 고민을 왜 해? 아니, 야. 아니, 그, 이쁘고 그런 걸 따라서 공기 탁 하면은 이제 안, 힘들어. 그렇게 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오빠는 사회성은 있거든? 어. 남순아 사회성이 없어. 그건 맞아. 맞아! 나 사회성 결여야. 그래도 이 오빠 로봇 같지만 사회성은 있어. 그, 다. 맞아, 맞아. 봐도 로봇 같고 겉 영혼 없지만 그래도 대답하는 거 보면 사회성 있는데 오빠는 그런 눈치도 안 봐. 사회성도 없고. 알았어, 사회성 기를게. 맞아. 내가 그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 맞아, 맞아. 그건 팩트야. 친구 많으세요? 네? 사회성 없다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뭐 친구 실제 친구들 있고 근데 있다고? 있지. 나 친구 있어. 나 친구 사회 결혼 몇 명? 몇 명이야? 뭐 몇 명 많이 빼가지고 두세 명? 두세 명? 다 바쁘니까. 그리고 BJ들 친구는 나는 친한 사람은 없다고 늘 강조해. 근데 나도 이 생각 똑같아. 어, 안 보면은 자주 보면 친하고. 맞아. 자주 안 보게 되면 또 안 친하고. 뭐 약간 그런 거니까. 나영님은 친한 여기제 있어요? 저는 친한 여기제 없어요. 쟤는 아예 없더라고. 아는 접점 있는 BJ가 아예 없던데, 근데? 그건 아니고 계속 혼자 방송만 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방송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4년 다 돼가요. 4년? 어, 오래 했네. 아, 나영아 말 놓을게. 네. 나보다 어리잖아. 아, 그래? 네, 그래요. 너도 말 놔도 돼. 진짜요? 어, 정된 말 하니까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불편해가지고 안 그래, 되겠어. 남순아.
대가리가 없다니까. 아, 오빠는 봐. 내가 시켰어. 아, 너가 시켰어? 역시 감이 있구나. 오빠는 해야지. 아니 그만은 아직도 아윤이가 제일 베푼가? 아, 나 아윤이도 베푼데 나 그래. 잠깐만. 나 아윤이도 베푼데 하면 살짝 사이가 안 좋아? 아니 베푼데.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건 도안. 아, 도안. 옛날에는 그 금아 아윤이 한 세트였잖아. 맞아. 지금도 한 세트야. 아금아지 있잖아. 아금화지. 아, 맞아. 아윤, 금아, 화정, 지영. 근데 그런 게 딱 이게 되는 것도 진짜 그만큼 너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딱 느끼는 거야. 그지? 민규가 가스라이팅. 민규가? 민규가 가스라이팅을. 아, 민규가 인기 많긴 해. 인기 많아. 외부제들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뭐 안 좋아할 구석이 없지. 아니 근데 금화 이게 그런 말 있잖아. 금화가 지금 한 5년째 해먹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역행 1등을. 5년 넘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든 다 금화잖아. 1등은 약간 롤모델. 롤모델이야 금화가. 저 BJ 세계에서 뭐, 역행들의 야 역행들 약간 그거 약간 그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맞아. 탑이야 탑. 탑. 금화는 약간 좀 이제 제2의 금화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얘 정도면은 좀 제2의 금화 타이틀 붙여줘도 되겠다. 약간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나보다 잘 나가시는 분 많지 않나?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영원 무슨 뭐는 뭐지만 영원하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 폼은.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너 그 클라스로 말하는 질문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 없어? 생각나는 사람 없어? 아, 요즘 이렇게 이분이 부시더라. 근데 사실 역캠이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빨리니까. 아, 나영이 그래? 이쁘신데? 아, 그런 게 있어? 나영이 이쁘긴 해. 이쁘긴 해. 나 처음 봤을 때 이쁘다고 생각했어. 이쁘긴 해는 뭐야? 이쁜데. 야, 근데 이게. 이래서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중요한 게 남순이한테는 나영이는 그냥 노잼이 박힌 거야. 맞아요. 저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프레임 괜히 씌우는 건데. 혹시 이거 더워서 찜질방 아니죠? 이거 혹시 여주실 내 껐어? 내 껐어. 진짜 금화 롤모델로 다 삼는다니까? 너가 제일 1순위로 나와. 아, 그니까, 그래서 약간, 그니까, 나도 맞아요. 역캠들이나, 게슬 합방 많이 하잖아. 근데 필수 질문이잖아. 역캠들 롤모델이나, 뭐. 그럼 금화야. 아, 진짜? 응. 아, 밖에서도 그래.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몰라도 금화는 알던데? 그러니까. 김이분 줄? 진짜. 아니, 진짜로. 그런 느낌이야. 그럼 몇 년 했지? 8년. 8년? 아. 8년 넘었어. 8년. 두 대 했다. 언제 굳게요? 나영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 이 오빠는 이 오빠는 없을 테고 남수 오빠 제일 궁금한 거 여친 안 사겨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게 무슨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도 돼요? 있어요? 바로 탐칙이 뭐야? 아까 나라면 그만. 아니 넌 안 받아주잖아. 그만 좋아해도 돼? 해도 돼. 알았어. 아, 남준이 근데 너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거 한번 했잖아. 썸. 무슨 썸? 아닌가? 아! 아니.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난 작년에 15살 차이. 썸. 아니 난 너는 그랬지만 나는 주책이 됐지. 아, 그래? 그래. 아, 그게 심경 변화가 있나 싶어서 난 있었거든. 오빠 난 방송에서였어? 남수 오빠? 그래. 방송이야 오빠. 이 오빠 방송이야. 아니야. 아니었어. 진짜로? 어. 근데 15살 차이면 무슨 기분이야? 그러니까. 나 왜냐면 내가 16살 만나는 거라서. 아. 너무 많은 차이라서. 아니 나는 그렇게 어린 사람이랑 한번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제 어린애들이랑은 약간 좀 그런 색감경 끼게 돼. 너무 어린 친구들이랑은 이게 안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아, 그래도 어린 여자 만날 거잖아. 아니. 근데 좀 진짜 달라졌어. 야, 15살이야. 근데 난 진짜 달라졌어. 오빠들은 그럼 위로 몇 살 가는? 아, 우리는 없지. 우리는 지금 야, 우리 아니 우리 위로는
거의 뭐 재산 벌씩 만나야 돼. 아 진짜로 없다니까. 밑으로 몇 살이 좋아? 밑으로? 다 지, 가능 이런 진짜 딱 잘 맞는 건 난 서른. 서른이라고 생각해. 응. 너 몇 년생인데? 94. 94? 오빠는? 이모 오빠는 몇 살이 딱 좋은 거 같아? 난 26 이상. 26? 어. 이게 딱 확실히 25살 넘어가야지 애들이 약간 좀 성숙해진 게 있어. 아, 근데 확실히. 사람들은 무조건 어린 게 좋다 그러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어린 면이 안 좋아해. 다 오빠처럼 35 이상 좋아하겠네. 맞아. 세상 물정 아는 게 좋아. 나는 나이는 상관없어. 어. 나이는 상관없는데 그 내가 끌려야 돼. 그러니까 나이를 상관없이. 너를 너. 근데 위로는 안 되고 위로도 끌리는 여자는 못 만나봤어. 뭐 연상 안 만나봤어? 어릴 때 만나봤지만은 나는 그 연상 딱 한 번 만나봤어. 언제? 방송 쉴 때. 방송할 때? 방송 쉴 때 잘 되려고 이렇게 만나. 방송하는데 1년 정도 텀이 있었어. 그때 이제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썸을 타는 도중에 운전하고 내가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내가 많이 좋아졌대. 그래서 할 말이 있대. 무슨 할 말인가? 사실 애가 있어. 왜? 진짜. 진짜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갔다 왔대. 그래서 봐봐.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26, 아 그 27이었나 나보다 한 살 내가 6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애가 있는데 곧 중국에 있는 거야. 애가? 어 중국에서 결혼하고 뭐, 아~ 뭐 그러니까 그랬던 거야. 시소리가 많은 분이었네. 그래가지고 괜찮아? 아니 그냥 한숨만 푹 쉬고 그냥 갈 길 갔어. 진짜 무슨 말이 안 나오던데. 오빠는 제일 길게 연애해본 게 언제야? 한 한 달일 것 같아. 한 1년도 못 갔을 거야. 못 갔어. 진짜? 진짜 길어야 3개월 막 이러고. 맞아. 와. 나는 그래 어릴 때도 20대부터 계속 바빴어. 바빴다는 걸로 핑계댈 수는 없는데 그냥 시간이 금이어서 그냥 그거 일에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아무 뭐 어떤 말도 생각이 안 나 연애할 때. 그래서 나 같은 새끼는 연애를 하면은 민폐야. 그러네. 야 한 달은 야 진짜 네 성격 문제야. 어떻게 그런 성격 문제 맞아 이 오빠. 성격이 이상한 거보다 이 일이 너무 바빠. 웨이터 할 때는 하루에 막 새벽에 6시에 끝나 막 5시에 출근하면은 열 몇 시간을 아침에 이제 하고 끝나잖아. 그럼 또 다음날 이제 몸이 피로하고 이제 또 출근해야 되고 빨간 날은 무조건 일해야 되고. 근데 오빠 진짜 좋아하면은 그런 거 핑계고. 맞아. 어쨌든 오빠 성격 문제 맞고. 근데 방송하는데 맨날 콘텐츠 해야 되는데 게스트 섭외하고. 지금은 힘들지. 옆에서 찡얼찡얼거리면 짜증나지. 그래서 오빠들은 결혼 언제 할 거야? 너네 결혼 언제 하고 싶은데? 아니 옆질문 말고 오빠들. 나는 마흔 되기 전에. 마흔 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마흔 되기 전? 난 지금도 할 여자 있으면 하고 싶어. 진짜? 진짜로. 근데 이 말이 맞는데, 이 말, 나도 이 말이야. 하긴 해도 되겠다, 그치? 오빠가 막 이제 남캠도 아니고. 나는 그리고 그렇게 난 결혼해서 잘 될 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럼 유튜브 올리고 말이야. 당연하지, 육아방송 바로 시작하지. 근데 할 사람이 없네. 오빠 이상형 뭔데? 나? 나 무조건 인성 성격. 아, 진짜로. 얼굴 안 본다. 아, 얼굴 안 봐. 얼굴 아, 내가. 고쳐주면 돼. 미안한데. 아, 진짜로? 아, 진짜. 성격만 좋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 아, 진짜. 아니, 내가 36년 살아보고 느낀 건데, 인성 성격이 최고야. 그러니까 인성 성격만 좋은 사람은 많다고. 아니, 없어. 많아. 에이, 진짜 없어. 그러면 압구정만 다녀서 그렇지. 아니, 거짓말 좀 병신아, 그만 좀 해. 맞아. 진짜야, 근데. 이쁜 애들은 얼굴값 하고, 인성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아, 솔직히 얼굴은 약간 좀, 요즘에 막 뭐 시술이라든지 이쁘게 할 수 있잖아. 인성이랑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얘 대답은 그거 같아. 그냥 얼굴 몸매는 옵션. 아 그치. 기본. 베이스. 아. 그, 진짜 보는 거는 그거지. 나도 그래. 너는? 넌 결혼 언제 하고 싶은데? 결혼 나 34전. 34전? 34 정도. 어떤 사람이랑? 어떤 뭐 이상해 뭔데? 나 맛집 오빠. 맞지? 별풍선. 아 진짜 화정이도 열애랑 결혼했잖아. 열애분이랑 결혼했잖아.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럼 맞지. 아니 열애랑 결혼하는 게 최고 좋아. 그러면. 그럼 좀 내 베테랑 같았지. 아니 진짜
그거 꽃뱀 같았어. 아 근데 저게 약간 좀 정석 답변 아니야? 아, 근데 저게 맞지. 맞지, 저게 맞아. 어. 나 원래 돈 많은 여자가 이상형이었어.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오. 빨공님은 언제 하고 싶어? 저는 서른 중반쯤 하고 싶어요. 중반. 나랑 비슷하다. 이상형이 뭐예요? 저요? 저 약간 상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생긴 거 이상형은? 연예인? 생긴 거는 근데 딱히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보긴 해요. 뭐야? 성격 많이 봐요. 뭘, 아, 잠깐만. 진짜 상남자인 남자야. 맥킴 오빠 같은. 맥킴이? 맥킴이? 뭐 너, 아 맥킴이 뭐,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응. 맥킴이? 상남자 있지 저기 직후. 아 맞네. 커맨더 직후. 어 상남자 중에 상남자 아니야. 맞지. 네, 상남자긴 하시죠. 어. 근데 이렇게 뭐 방송으로서 상남자가 그 이사 뭐 연예인 따지면 뭐 마동석 마초적인 사람? 근데 또 마톤 마동석은 또 아니고. 근데 뭐야 그러면? 아 근데. BJ한테 이상형 물어보는 거 진짜 의미 없어. 그냥 성격이 다, 상남자 같은. 다 보라까지 뭐. 약간. 아, 시원시원한 남자? 약간 속 속 좁고 이런 거 싫어한다 이거야. 할 말 다 하고. 뭐 쫌팽이 같은 거 이런 거 싫다. 욕하고. 욕은 안 하고. 남수님, 이모님 건강하세요. 남수 씨 항상 고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디자인 관련하여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순이는 건강하래. 아이고 예, 아, 네, 건강 챙길 나이죠. 감사합니다. 되게 건강까지 챙겨주시네. 고맙습니다. 야, 자, 상남자 말 돌려 말하는 거 이런 거 딱 싫어해요. 싫어요. 약간 쪼잔한 거 싫어해요. 그럼 내려서 걸어와. 쪼잔한 거 싫어하는데 남순 오빠. 쪼잔하세요. 아, 쪼잔함도 있네. 아, 맞네. 오빠는 진짜 생각이 안 되겠다. 안 돼. 야, 3분 남았어. 그러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방송 언제까지 하고 싶어? 딱 그 정해놨을 거 아니야. 누구 애들? 아 저는 방송 이때 이후로는 못할 것 같다. 35까지 맞아요. 그 정도 되는 35? 것 같은데. 아 그럼 35 이상 하는 역캠들은 잘못된 건가? 왜 그렇게 가? 아 그냥 둘이 아, 친 거지. 둘이 친 거 아니 왜? 그만은 딱 재밌게 가자. 여러분 그만 보실 날은 5년밖에 없습니다. 어? 아니 뭔 소리야. 5년 재밌다. 남았어요. 5년. 5년. 나영이는? 딱 그 정도요. 35 정도. 진짜 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제. 바짝 모아야 될 거. 아 그럼. 우린 너는? 나 뭐? 너는 끝까지? 난 뒤질 때까지 할 거야. 나도 뒤질 때까지. 난 진짜 난 정말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해야지. 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어 팬들과. 뒤질? 근데 민호 오빠는 워낙 인싸라서 만약에 방송을 안 한다 해도 할 거 많을 거 같긴 해. 근데 남순 오빠는 방송만 해야 될 거 같긴 해. 그래서 존나 현타 와. 아, 야 근데 그마 오늘 팩폭 잘 꼽는다잉. 맞잖아. 맞지? 아 맞는 말을 해서 사실 오빠는 꼭 반박할 게 없네. 절대 놓지 마. 뭐 붙들고? 방송 열심히 해. 아니 화이팅 하라고. 좋다가 열받니. 아니 너도 좀 나오고 해. 어? 너도 막 나오고 아, 막 절단 아 침묵 해봤자 밖에서 쉬시나 하지 뭐. 아마 있으면 뒤에서 험담이나. 아 그거 옛날, 얘 아직도 과거에 산다. 그거 진짜 한 7년 전이야 맞지 그 말이야.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에는 그래 나쁘지 않아. 한번 한다 그러니까 뭐 자주가 아니라 한두 달에 한번 맞지. 아, 그리고 내가 겪어봤는데 그런 막 이런 거 구설수 소문 이런 거 때문에 나오기 싫은 거잖아. 아 그것도 있고 그냥 근데, 괜히 뜬구름 잡고 날조하고. 그러니까 날조하고 근데 있잖아 밖에 안 나가도 헛소문 돌고 날조하더라. 맞아.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어? 이 생각이 나를 좀 바꿨어. 오, 아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맞아. 어차피 이래나 이래 욕먹나 저래 욕먹나. 맞아. 어. 똑같아. 오케이. 그마 존목하자. 아니 그마가 그러다. 그마가 옛날에는 완전 집에서 안 나오다가 얘도 최근에 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그마야. 그래. 뭐, 얼마나 보기 좋냐. 존목하자 우리. 어 존목하자. 아 이렇게 존목지 하자 일단. 존목지. 그래. 좋아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그래? 좋아. 뭘 좋아야 그냥 뭐 그냥 안 할 거잖아. 아 다 왔어. 2분 남았어. 오빠 존목 갈 사람 많아서 미안하대. 아 2분 남았어. 그러면은 우리 존목지를 따로 만들자. 그래. 한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느낌으로. 근데 볼 때 방송 킬 거잖아. 아 근데 뭐 아니 한 번은 아니 한 번은
처음은 한번 불러줘. 어 알았어. 그럼 나갈게. 어, 어 그래 그래. 나갈 테니까 그냥 없이 없이 나 나가볼게. 어 진짜로 순수 비즈니스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럼 너네는 방송하면서 그 살면서 해야 되나?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나 여자친구랑 발리 가기. 어 나도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어. 어 남자친구랑 약간 막 그런 데 가보기. 나 해외를 유럽 이런 데. 유럽? 아 유럽 안 가봤어? 아, 아니. 오 뭔가 그 많은 세계일주 다 했을 것 같아. 안 가봤네. 아니야 나. 아 뭔가 느낌이 났잖아. 어 쟤는 막 그냥 같이 그치. 갔을 것 같아. 가가지고 막 랜드마크 하나씩. 어 그러니까. 아니야 유럽은 안 가봤어. 어 진짜? 나영 씨는요? 아 나영이는? 미국 가고 싶어요. 미국? 왜 왜? 그냥 뭔가 한 번도 여행을 제대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약간 미국 있었다. 가서 방송해 보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는 막 알아보고 알아볼 수도 있고 이게 잘 모르니까 아 아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딴 나라 가서 이제 언치 아, 한번 놀겠다 이거지. 너는? 홍킹대잖아. 왜 이렇게 방송 키고 싶대잖아 가서. 나는 대만 놀러 가고 싶어. 대만 거기 방송 콘서트 하게. 어. 왜 하필 대만이야? 어? 하필... 대만에 팬이 1,000명 있어. 아 진짜? 어. 신기하다. 와 그거 뭐 진짜? 런닝맨 수준이네. 진짜 있어. 어 진짜? 어. 응. 요. 야 그럼 너도 야 대만 가면 그 공항에 막 그 있잖아. 응. 티켓 들고 서 있겠네. 그래 준다면 고맙겠지. 응? 어, 대만. 미안, 잘 먹었다. 아, 난 최근에 해외를 처음으로 눈떴거든? 와, 근데. 갔어? 어? 어디 갔어? 세부. 세부. 아, 근데 여자친구랑 오고 싶더라.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여자친구 없어. 아니, 오빠는 항상 있을 것 같아. 아니, 채팅 보니까, 어. 그 뭐지, 뭐 채팅이 좀 말이 아니던데? 그래가지고 너가 뭐 해명하고 있던데? 아, 그, 또, 그, 오해한 거지. 여자친구 안 갔지. 그지? 어. 아, 난 채팅만 보고. 그래, 그냥 무서워. 채팅만 보고. 날조 어. 되는 게 무섭다. 금아야. 어? 그, 순육으로 역캠, 너 역캠 교육하는 거 공방했었잖아. 역캠에 대해 알려주기. 아. 순육으로 그거 한 편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해줄게. 할 수 있어? 어. 진짜? 뭐 교육할 게 없긴 한데 해줄게. 아니 그래도 그 왜 없어? 한 개라도 있으면 하는 거지. 그만 되게 착해졌다. 그만 원래 착했어. 아 그래? 왜 너한테 싸가지가 없었나 봐? 아니 난 아닌데 민호 오빠 그냥 내가 봤을 때 좀 기억 삭제하는 거 같아. 한번 뭐 한다. 아 그런가? 어. 나한테 맨날 전사금 막 이래놓고.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그만 우리. 개쩐다 맞다. 아 다 와줬구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싸가지 없긴 하지.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차키 이만. 와 시작됐다 얘들아. 여기 가끔은 이제 오빠 1년 동안 방송 노방종이야. 맞아. 여기 들어오는 순간 제일 떨려. 박으면 끝이야 인생 진짜로. 여기서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혹시 숙소해도 돼요? 뭐? 왜? 숙소해도 돼요? 왜? 또 안 살 것 같아요. 아, 에이, 설마. 아, 아니, 너무 가성비 안 나오고, 이뻐도 가성비가 너무 안 좋고, 막 뭐 그러면은, 안 살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마음먹고 나온 거지. 내가 사람 불러다 놓고 장난하진 않지. 그치. 이 정도면 그냥 내가 혼자 오겠지. 네네네. 아 진짜로? 아 스포 안 할게. 아갈 구매 또 할 것 같아서. 아니야. 아 오늘은 꼭 할 수. 아갈 구매. 어 뭐야? 제가 일단은 좀 더 보고 올게요. 이거 다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왜냐면 이 오빠한테 내가 소개 한번 해줬었거든. 근데 그때도 아갈 구매 해가지고 나 중간에 민망해져가지고. 아니 그게 그 차가. 그 우루스였는데 무광 검정 추천해줬어. 근데 받았는데 흙기 보면은 그게 블루톤으로 보일 수 있잖아. 아 그 말고도 답자를 그냥 안 해 이 오빠가. 그래서 약간 빠다리 났었거든. 이 오빠 진짜 주때없는 게 뭔지 알아? 무슨 차가 예쁘냐. 어 나 요즘 우루스가 예쁜 거 같은데 이랬다? 나 그거 살게 이래.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무슨 색 하냐 무슨 색 예쁘냐 그래서 흰색도 예쁜데 근데 우루스 물광블랙 예쁘지 않아 이랬더니 그거 살게 그래 없어 그럼 줏대가 없어 다 산대지 자주 내가 추천해준 거 다 산대 차를 또 카니발이랑 이런 거밖에 안 끌어봐서 아니 각자 우리 하나씩 추천해주자 얘한테 그래 잘 어울릴만한 거 네 아 끝나고 스케줄 있어? 아니 방 스케줄 있어? 없 나영이 있어? 저 없어요 없어? 아니 밥 정도 먹었으면 밥 정도 먹자 너무... 어 그 은혼에 그 다 갔어? 크게 가자 너 갔어? 아 나 못 갔어 근데 예약해야 될 텐데 물어볼까? 은혼에 가든가 뭐 아니면 은혼에 예약해 대해서 물어볼까? 어. 야 그만 여기 아니야? 나 여기... 나 처음 와봤는데 아 맞네 아 여기 맞아 어 헬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 어디다 대? 안녕하십니까 네 차를 여기다 대자 여기다 어디? 여기 뒤에 아 오케이 너네 먼저 내리고 내가 주차할게 네. 어때? 양호 카메라 좀 지금 버려달라 내리겠습니다 와 이쁜 거 졸라 나 나? 나도 너 맘에 드는 게 있으면 살게 어 진짜? 나영씨 장난 좀 칠게 어 참았어 나영씨 커피 좀 들어주세요 커피 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시간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매번 예상한 겁니다 아 네네 아, 예, 예. 예,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서 아, 네. 아 BJ 것들은 네, 아주 그냥 어? 근데 BJ들이 항상 지각 많이 하는 거야지. 아, 환영합니다. 이거는 A1입니다. 네. 아, 예. 네. 아, 이 얼굴 나와 주셔도 돼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아, 네. 어.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냥 이렇게 네. 찍는다고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금기사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차를 이게 좀 저 보러 왔는데 네. 제가 이게 제 차 이력이 벤츠 C250. 250. 11년 전에 그리고 카니발밖에 없어요. 카니발. 그래서 몇 단계를 뛰어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러 온 거는 네. 뭐 우루스. 우루스. 우루스랑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면. 아, 생긴 거랑 봤을 때 생긴 것만 봤을 때. 생긴 것만 봤을 때. 사실 되게 약간 샤프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퍼포먼스 느낌의 아벤타도르. 예. 네. 그런 느낌. 아벤타도르. 그리고 약간 또 그, 약간 좀 이 명품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페라리 F8 스파이더 아니면 매니저 와봐 일로 페라리 F8이요? 아 근데 네. 그게 차면 약간 좀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그쵸 근데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즐기신다면 그런 거고 네네. SUV로 해서 좀 다양하게 보신다고 하면 우루스 예 네, 좋죠 우루스 같은 경우는 저기 우루스 신형 퍼포먼트에 한 대 있고요 아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되죠 이거 누가 찍어주면 좋겠는데 아 이거 그걸로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카메라 설정에 아 일단 오빠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말해봐봐 가격대? 어 여기... 마지노선 진짜 여기까지는 가능 이런 걸 말해야지 어 그거는 아직 안 생각했어 아니 그래도 아니 오빠 막 20억 해도 살 수 있는 거 아 맞네 그걸 말해봐 3억? 3억? 3억이래요 어떤 거요? 그 생각하는 3억. 가격대가 3억이요? 3억? 그러면은 애스턴 마틴 의외로 되게 저는 추천해요. 예, 네, 왜냐면 약간 그 부잣집 그런 느낌도 들어서 예, 네, 애스턴 마틴 DBS 슈퍼레즈라 12기통의 그 애스턴 마틴 최고급 모델. 저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노노노. 애스턴 마틴 말고 네. 약간 좀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거요? 그렇다면 아, 로마인데. 로마는 얼마 정도? 네, 로마보다 로마 괜찮네. 로마가 그 감스트가 그 로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
사람 말고. 저는 안 되나 봐. 비싼가 봐. 왜 왜요? 얼마인데요? 이거 이쁘긴 이쁜데. 네, 얼마인데요? 네, 이거 근데요? 지금 3억 3천이요. 어? 3천밖에 팔아요? 아, 인도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억이 안 들어가죠. 예, 네, 반대로는 한 1억 8천 정도의 인도금만 해서 3억 3천짜리를 차를 살 수 있는. 예. 네. 근데 보여져 있는 부분에서 이 차가 노출이 됐던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차를 보세요. 그만 몸매를 보지 마시고 그만 몸매. 레이싱 걸. 어, 너 너네 채팅 이게 네. 어 채팅 그거 모바일로 봐도 돼. 아니면 사방 편할 수. 잠깐만.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셨던 차량들이나 생각하셨던 차량. 우루스요. 우루스. 우루스 한번 봐도 돼요? 우루스 예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로마 예쁜 거 잘 어울리는 개난다. 로마? 아 근데 이게 슈퍼카니까 빡세잖아. 오빠 이쪽도 슈퍼카야. 아니 그 저거는 그래도 승차감 있잖아. 좋잖아. 아... 방 어때 뒤에 타봤을 때 울었어? 괜찮았는데? 어 괜찮았어. 어, 그냥 SUV 타는. 아 그냥? 어. 예. 네. 예. 얘는 어디까지 간 거야? 화질 너무 부리긴 한데. 어, 잠깐만. 화질 고화질일 걸? 어, 안, 어 프레임이 왜 이렇게 됐냐? 너무 깨져. 어? 여러분 잠시만요. 오른가? 아니 이쁜 거 맞네. 어? 벤틀리 맥라렌도 있고 천국이구만. 어? 이게 뭐였지? 양면 껀던데? 잠깐만 나 잠깐만 골베 골베 C8.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어 됐다 어 프레임이 딸려가 나 이제 프레임 떨어져도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오케이 자 차 보겠습니다 네. 내가 들고 어
메이저 올 거거든? 어, 메이저 이거... 오면은 메이저가 쭉쭉쭉 한 명 간다잉. 자, 일단 졸라 많아요. 일단 후보군부터 골라야지. 응? 후보군부터 골라야지. 카이엔도 있고. 사람들이 카이엔 얘기 많이 하더라. 응, 카이엔도 약간 좀 뭐 그치? 4인승에다가 뭐 그래도 포르쉐에다가 형 너랑도 좀 잘 어울리긴 해. 응, 한다. 잘 어울리긴 해, 잘 어울리긴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긴 어? 해. 너무 좋아. 카이엔이랑 우루스랑 뭐야? 어? 이게 더 잘 어울리긴 하지 당연히. 그만이야.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우루스가 훨씬 좋은 건데 카이엔도 세 배다나 가격 저희. 그래, 두 배? 터보 모델. 약간 이제 우루스랑 이제 견줄 수 있는 이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차를 몰라요. 제가 진짜 차를 진짜 많이 몰라서. 우루스는 터보 사는 거 이랬는데. 아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자 일단. 아, 전체적으로 이제 왔으니까 한번 쓱 보고. 남순이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뭐 한번 탑승도 한번 해보고. 아 내가 내가 찍으면서 어디 찾을게요. 진행하면서. 그래야 할 거. 맞지? 매니저보다? 응. 어, 그래. 이거 근데 해줘. 화면 이중 화면 해도 돼? 안다. 프레임이. 아 진짜로? 아 로마 있네. 로마도 있네. 아, 맥라렌도 있어. 벤틀리도 있고. 근데 약간 벤틀리는 어떤 느낌이냐? 순익으로 회장이랑 좀 잘 어울리긴 해. 맞지? 아 맞아. 한번 서봐 옆에. 어 한번 서봐. 약간 회장님 느낌? 좀 가오를 좀 챙긴다. 그럼 벤틀리도 나쁘지 않거든. 봐봐. 서봐. 컨버터블 아니지. 어? 컨버터블 아니야. 벤틀리 컨버터블 4인용 방송용으로 살라 했었는데. 오, 봐봐. 이것도 은근히 나쁘지 않아. 맞지? 그만. 맞지? 살라 했었는데. 이거 약간 좀 회장님 느낌 나긴 하거든. 많이 썼잖아. 그때 진짜. 그거 안 썼잖아. 좀 가짜야. 한번 타보시죠. 아, 아니, 아 그래. 한번 시승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야. 회장님이 딱 타실 만한. 어. 돈은 얼만데요? 어, 일단.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예. 아 가격은 바로 말 안 해주세요? 아 말씀 주세요. 이게 다 써있어 가지고 네. 2억 2,500입니다. 어 뭐야? 2억 2,500. 야 순위콘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12개통이고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풀 옵션의 개념의 차입니다. 어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지? 죄송해요. 어? 오. 아 그리고 일단 남수사 가격부터 물어보지 말고 어. 일단 타보고 먼저 마음에 들어. 마치 그 뭐야. 아 그래야 돼? 오오오. 아 약간 뭔가 한번 물어보시죠. 네. 그래 한번. 아 3억까지 괜찮다 했거든. 형 괜찮네. 아 그러니까. 아니 벤틀리가 2.2면은 진짜 맞아. 진짜 괜찮은 거지. 내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도 없네. 그러게. 어? 야 아이고 회장님. 야, 야 핸들 한번 손 올려봐. 어? 아, 어색해, 뭐야. 아, 빨리 올려봐. 아, 지금 표정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아, 니 차라고, 니 차라고 생각, 그러니까 니 차라고 생각하라고. 어, 알았어. 어, 야, 근데 괜찮네. 올리면 안 돼. 어, 나쁘지 않은데? 딱 내가 빵운이야. 어, 회장님 오셨습니까? 나 빠구니 나 여기 또 내리고 맞지? 어 내려봐. 내려봐. 여기서 하차감 보자. 하차감 어떤지. 하차감 딱 보면은 오. 베스니 그룹 남순 회장님. 색깔도 너무 예쁘다. 약간 살짝 연그레이 네. 색깔. 회사의 명이 아이스 메탈릭이라고 해서 약간 스페셜 컬러입니다. 아니 주행물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28,000밖에 안 됐어. 28,000밖에 기준으로 해서 물이랑 커피 좀 들어줘. 이 정도면은 뭐. 거조지 거조. 응? 오케이 이거 알았어. 이거. 이거. 후보. 또 귀 얇아가지고 어 바로 알았대 또. 야 우 아 나 4인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방송하려면 4인승이 편하긴 하지. 만약에 방송도 할 거면. 합방할 거면. 이노. 어. 여러 가지 약간 좀 후보군을 택해놔봐. 근데 맞아. 카니발 있어서 뭐. 그러니까 맞지. 카니발 있어서 2인승도 나쁘지 않아. 그 생각도 내가. 카니발이기 때문에 4인승 탈건 카니발 타고 약간 1대1 방송할 때 스포츠카 어? 타고.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치 맞잖아. 근데 네가 스포츠카 안 추천했잖아. 내가 언제? 승차가 안 좋다고. 내가 언제? 난 추천했는데. 요즘에 스포츠카 옛날이 아니야. 누구야, 요즘에 누구야, 승차가 또, 진짜 너무 좋아. 좋았다. 좋았다. 4인승이 맞아요 4인승? 아니면은 너도 약간 좀 이제 첫 차잖아. 첫 차 거의 첫 차잖아. 그럼 가오 좀 부르고 싶다 할 때 그냥 옛날엔 타가지고 뚜껑 한번 위로 한번 열어주고. 메이저 찍어주고 응? 다 나오면 좋잖아. 저거 아, 너무... 해봐. 오빠 너무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 몰라 그만. 아, 일단 봐보자. 봐보자. 아, 몰라 또 이게 선입견을 버려야 돼. 어색한 거 봐.
나 어색하긴 하다. 그래,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차기 때문에. 봐봐. 봐봐. 또 느낌 달라 또. 아, 근데 예쁘긴 해. 맞지, 예쁘지. 또 차는 또 눈이 위로 올라가야 그치, 또. 그치, 그치. 근데 이거 주차하기 엄청 불편하잖아. 차는 뭐든지 예, 다 이제 익숙해진다고 보면 돼요. 예, 적응하는 동물. 아니, 주차해서 문을 못 열잖아요. 어, 예, 키 있어요. 어? 스타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오, 와. 옛날 느낌 나긴 해. 아니, 20대 남자 느낌? 아니 장난감에 갇힌 초등학생 같은데. 한데 그래 간지는 좀 나. 약간 젊은 CEO 느낌? 이거 맨날 몇 시에요? 570. 570? 응. 570S 스파이더. 720 있어요? 720S? 오. 720S 있어요. 어, 뭐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본데. 그러니까 720을 알아? 자, 나오자. 자, 나오자. 하차감 한번 보실게요. 하차감 한번 볼게요. 보통 뭐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똑똑. 아, 예, 회장님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는 맥락이 이게 다거든. 차 문 우리 딱 안에서, 안에서는 이 당기는 게 따로 있어요. 어. 아, 근데 난 확실히 관종이 아닌가 봐. 이거 창피할 것 같아. 나는 이 문 이렇게. 왜? 아니 내가 나는 문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건 창피해. 나는 내가 내릴 때. 그래? 근데 뭐 오빠 방송인인데 뭐 그 정도 나도 이 정도까지는 아 나는 저마저 타고 다녔는데 1년 동안 오빠 약간 관종? 아 이게 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다음에 또 어떤 거 볼까요? 이거는 이제 한정판 모델로 해서 458 스페셜레라 해서 지금 금액이 7억 1000입니다 연식이 15년식인데 네. 한국에서 보기 힘든 차예요. 와,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비싸네. 오, 아 시청자들도 구경 시켜줘 오빠 이렇게. 그래. 오빠가 못 산다고 잘 봤습니다 이러고 있네. 네. 오빠 이거 몽콕하면 오빠 큰일 난다. 못 가면 노방종이야 1년. 어씨. 이것도 이거는 길을... 이 뒤가 이게 다예요? 어 조금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아니 뒤 이렇게. 아예 그거는 버킷 시트라서 거기 그게 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꽂아서 한번 꽂은 다음에 돌리고 응.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아니요 이 키를 언제 꽂는 것이 있어. 돌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잡고 스타트 버튼. 와 소리가 다르다. 이것도 탑이 열려서 보시면은 예 그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근데 오빠 이게 잘 어울리긴 한다 저런 것들보다 저런. 한번 더 네? 당겨주세요. 창문 올라올 때까지. 내가 항공캠으로 찍어줄게, 항공캠. 아까. 창문 어디? 창문에 위에. 여기도 창문 여기.
아니 절대 아니야. 그냥 싫어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타보라고 한정판이라서. 지금 느낌이라서 한번 보라고. 아 그만 너는 약간 좀 어떤 거 추천해 남순이한테? 나는 일단 남순 추천만 했어. 근데 솔직히 잘 어울리는 거만 봤을 때는 카이엔이 잘 어울린다. 그냥 아까 방금 타고 내리실 때 살짝 긁으신 것 같은데. 왜? 말 바로 싹서 긁어. 이거 인수가가 아닌가요? 이거? 오빠. 남순아. 계셨잖아요. 남순아 네. 빨리 나와. 나와. 그런 적 없다고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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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근데 까이에는 뭔가 좀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쉽긴 한데 그 잘 어울리는 것만 봤을 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까이에 할 바에는 돈 조금 더 붙어서 오르스가 낫지. 근데 오빠도 오르스 타고 이러니까 뭐 인호도 오르스, 아 인호 아니 은호도 오르스인데? 어 맞아. 인호 은호. 철구도 오르스 한다던데? 아 그래? 오르스? 근데 오르스가 안 너무 많으니까. 오르스가? 다른 BJ들이 너무 많아.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맞아. 아 상관없어? 뭐 상관없지. 뭐 오르스 괜찮지? 오르스 빨간 색깔 저거. 네 퍼포먼트. 퍼포먼트가 뭐예요? 퍼포먼트야? 퍼포먼트. 신형, 신형. 신형. 뭐,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끝난 거야, 저거. 수승도 돼요, 여기서? 어, 저희는 이게 위탁 차량들이 많아서 키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승도 빠지네. 아, 얘도 못 빼네. 나영님 가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앞으로 빼서 보여야 돼. 네. 오르스 빨강색? 제 퍼포먼트로 완전 신형 이번에 나온 거 2월달인가 나온 거거든? 저게 있네? 근데 너 오르스에 꽂힌 거 아니야? 오르스에 꽂... 오르스가 제일, 제일 추천... 어 나 SUV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데? 세단보다는? 나 로마도 괜찮은 거 같아. 나도 너무 맞지 궁금해. 맞지 아까부터 말했어. 민우 너 카메라 너 어. 아 우리 다 그 담아. 알았어 알았어 어, 담아. 야방 전문가잖아. 어 내가 해줄게. 일단 근데 금화는 야 금화가 추천하는 거는 까이엔이래. 까이엔? 어. 아니 추천이 아니라 어 어울리는 거. 어 나도 고르긴 했어. 표정이 왜 생긴 거랑 어울려 오빠. 아 진짜? 어 남순아 어? 너 찾을 생각 없지? 아니 이따니까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잘 몰라서 나도 어지러워서 그래. 이거 사자 그냥 씨발 안 되겠으니까 어? 아니지? 그래 이거 타자. 어.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지러워서 그래. 아 그래 근데 아까 맞아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수 있죠. 어 야 가자 우르스 퍼포먼트. 야 남순아 차키 니 차라고 생각해. 야 퍼포먼트가 없지 완전 신형이야. 오 열정의 빨강색 레드순. 어? 비싸네. 어? 4.3. 아, 일단 가격 생각하지 마, 순아. 어, 가격 생각하면은 못 사요, 여러분. 알죠? 일단 사보고, 뭔가, 어? 아니, 그리고 집하게는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 이것봐라. 아, 뭔가 안 어울려. 너무 어, 어울리는가. 퍼포먼트는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 있어. 여기 앞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어, 기본 우루스보다. 그리고 스피드가 훨씬 빠르죠? 퍼포먼트는. 근데 색깔은 랩핑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색깔은 굳이 그냥 어 굳이? 잘 어울리긴 해. 봐봐 제일 그냥 제일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가장 무난하면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어? 왜? 어? 노래는 왜 들어봤어? 아 음질까지? 야 이 친구 아주 그냥 응 야구진 친구요. 그치 음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마 뱅앤룸 들어가 있지? 뱅앤룸슨 원래 색상은 맞아. 그냥 흰 블랙 아니면은 네. 질리기 마련이라며. 아 근데 색깔은 랩핑하면 되기 때문에 색깔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돼. 어, 진짜로. 휠이 이건 되게 매력적이지. 어, 휠? 어, 뭐야? 골드 컬러네. 아, 근데 엄청 크다, 휠이. 23인치. 23인치. 야. 근데 이게 퍼포먼트랑 가격이 좀 있어, 남순아. 그러니까. 가격은 맞춰드려야죠. 어. 제가 맞춰드려야. 그렇지. 인도 금액도 맞춰드리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그렇지. 야 저기 너가 옛날에 긁었던 포르투피노도 있네. 아 포르투피노? 응. 나 저거
전로 형님한테 빌려 탔는데 긁었잖아. 70. 이게 포르투피노. 70은 너무 비싸. 아 70은 나쁘잖아. 2.9야. 어? 2.9. 7,000km 탄 건데 맥라렌이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게 720 스파이더. 720 스파이더인데. 감가 많이 돼? 감가 많이 돼서 출고가보다 훨씬 싸다. 그렇지. 아 이건 패스. 아 맥라렌은 패스. 이거 뭐야? 이건 포르투피노 네가 탔던 거. 아, 흰 색깔. 이거야? 이게 포르투피노야. 아 노란색으로 못 알아보겠다. 노란색이랑 흰색 느낌이 아예 다르니까. 근데 약간 진짜 네가 마초 느낌으로 가고 싶다. 어. 응? 옛날 진짜 그 마초 남순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지바겐 타면 돼. 아니야, 지바겐 그 안 좋은 거를 많이 봤어. 아 그래? 알았어. 개인적으로. 아 에스턴 마틴. 이건 에스턴 마틴으로 그 송민호 씨가 송민호 씨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고 노홍철 씨도 약간 좀 좋아하는. 진짜 약간 좀 이거는 없어요 길거리에. 되게 많이 난다. 나 매니아잖아. 진짜 에스턴 마틴은 매니아들만 타는 차. 약간 영국 신사들이 타는 차라고 할까나? 있잖아, 매니아만 타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긴 해. 근데 일단 가보자고 그마야. 일단 가보고. 누군데? 아니야. 다른 차를 타볼게. 근데. 거의 뭐 반다이크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영업방에 너무 죄송해요. 아 일단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로마 타봐. 아 저 옆에 포르쉐도 뭐? 있어. 포르쉐 한번 봐보자. 포르쉐? 포르쉐 911. 아 터보 S 까브리올레. 야. 이 옆엔 GT3. 야. 이뻐? 네. 사. 911 나도 911 없어. 네 옆에 있는 게 911이야. 아, 네 옆에 있는 게 911이라고. 이게 터보라고? 터보. 터보는 뭐야? 더 빠른데. 근데 남순이한테 터보나 GT3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맞지? 그러니까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인데 돌돌포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차를 다 타보고 돌아오는 건 포르쉐라고. 편하고 간지나고 실용성 있고 그냥 모든 완벽한 육각형 차. 뚜껑까지 열립니다. 이게 형들 왜 그런지 아세요? 형들이 초반에 벤틀리 보고 맥라렌 보고 이런 거 보다가 포르쉐가 보니까 되게 개구리 같은 건데 이거 되게 예쁜 차예요. 네. 이거 되게 예쁜 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빨리 열려. 이거는 컨버터 그 서버트샵이랑 빨리 열려. 3초 컷. 이거는 엉덩이가 이뻐요. 포르쉐는 엉덩이 맞지. 어? 그리고? 그래. 좋다. 합방하는 것처럼. 남순이 오랜만에 야방을 했어. 오랜만에 승금 갑니다. 렛츠고. 자, 어울려 볼게.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다. 잘 어울린다. 이게 냉간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차가 좀 여유가 돼 있으면 굳어져. 아. 야, 팬들의 팔 올려봐. 이번 생일에 뭐 사줄 거야? 이번 생일에? 나 사갈색 하나만 사줘. 그만 만나자. 그래. 이것도 4인승이에요. 근데 이거는 4인승이라고 하긴 뭐한데, 약간 좀. 그래, 타긴 타. 탈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여자친구랑 같이 타잖아. 2인승들은 여자친구 가방 놓을 데가 없어. 근데 여기 가방을 넣을 수 있어. 자기가 가방 좋아하면서 뒤에다가 슬쩍 쓱. 짐을 약간 놓을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 있지 않나. 캐리어 이런 것도. 그렇지. 일단 오케이. 경험담이라고요? 네, 맞아요. 나나, 뭐야, 어떻게. 우리 힘들긴 하다. 어? 하다. 고르기 힘들지. 차가 우리 차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 차 고르는 게 여친 고르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남자한테 차는 진짜 알죠 여러분들. 여자친구 그 이상급이기 때문에. 근데 왠지 안 사실 거 같아. 아니야. 아저 이거 하러 온 건데 이거 해야죠 여러분들. 아니고 그거.
그 말은 어떤 거 같아, 911? 이거 사면 너랑 커플차 아니야? 아, 이거 사지 마. 아! 아, 근데 솔직히 나도 포르쉐는 별로인 것 같아, 남순이랑. 맞아, 안 어울려. 뭔가 안 어울려. 어울리는 게 있나? 이건 GT3. 아, GT3? 네, GT3고, 키로수가 300km 미만인가? 500km 미만인가? 아, 아 근데 이런 차는 오빠. 맞아. 이거는 빡서. 아, 이거 아, 스파이더구나. 오, 맞아. 슬리퍼 스파이더. 오? 이건 맥나의 GT. 맥나의 GT다. 어, 되게 넓, 되게 커, 커가는다. 엉덩이가 진짜 크다. 어. 나는 벤틀리가 제일 낫지 않았나 약간. 그래요. 아, 아 나 여기도? 벤틀리 아니면 사실 카니는 뭔가 잘 어울려 보였어. 이거 이어 괜찮아. 어 가격이 괜찮아. 콜백 C18이. 아 이 네이밍명이 C8이라서 커버터블입니다. 아니야. 몰라요. 몰라서. 남순이는 포르쉐랑 페라리가 기본적인 브랜드만 알아서. 그러면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일단 후보가 일단 첫 번째 벤틀리, 우루스, 벤틀리? 까이엔. 까이엔, 그리고 자전거. 첫째 번 무료래. 어 어. 첫째 번 무료 자전거까지. 어. 아니 나는 아, 로마 별론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오빠가 나영님보다 차 더 모르는 것 같아. 어, 아, 지, 아니, 알긴 알지. 모르겠... 대충 알긴 아는데. 근데 원래 차는. 어이구나 모르니까 내가 좀 털기가 좀 애매해. 아, 근데 원래 차는 사고 나면 그때부터 알아가는 거야. 어, 어. 어 명언이다. 어, 맞지. 어, 사고 나서 그때부터 오와, 알아가는 게 차기 때문에. 저걸 한번 그냥 보시네. 일단 너무 이뻐요. 로마는. 너무 예쁘긴 해. 네, 안에가, 안에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난 로마는 진짜 내, 아, 자,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워너비 차예요? 어? 워너비 차예요? 워너비까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 정말로. 너무 이뻐. 근데 하도 비싼 차를 많이 보니까 저 가격이 안 비싸 보여요. 아, 맞지? 네. 이게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이게 2억 8,500인데. 자전거 왜 있냐고요? 이것도 파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파고 가는 거. 어 저기 뭐 진지한 얘기 하는 중인 것 같으니까. 야 니들 그렇게 커플 같다. 아 둘이요? 아하하하 여기 둘이 뭔가 둘이 뭐 커플 같네. 그 베테랑에서 황정민이랑 그 차 보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야 로만 아니야? 어 왜?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어. 알았어. 이제 끝인가? 더 보여주실 건 없죠? 사실 관심도 차량 브랜드가 네. 일단 줄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차량은 사실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준비를 해드리면 되는데 아 네. 이틀리 오르스 근데 일단 뽑았을 때 어, 근데 벤틀리 괜찮아 왜냐면 솔직히 오르스가 오빠랑 어울리고 방송하기도 편하긴 한데 어 벤틀리 타는 BJ가 성태.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르스 타는 BJ들은 좀 많아서 좀 새롭게. 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새로운 게 되게 중요한가? 그래도. 야 진짜 오빠는 편하게 그런 필요 없고. 어. 방송 생각 안 하고. 방송 생각 어쨌든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르스 괜찮은데? 모델 X. 모델 X 어떠세요? 몰라요 모델 X.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모델 아니요 전기차는 아직. 모델 X 타는 남자는 별로인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디스한다고? 아 왜냐면 우리 대표 차라서. 아, 아. 대표 기차라서. 아 진짜요? 네. 테슬라 뭐 명차죠. 예. 네. 까이는 얼마야 저거? 저게 지금 오늘 들어와서 1억 9,500이었나 그랬던 거 같아요. 오, 아, 비싸다, 까이엔도. 이거 한 거잖아, 터보. 좀 빼줄 수 있나? 터보래. 예. 나 바보게. 터보라서. 까이엔 나 제대로 안 봤어. 제일 무난하긴 하지. 스포츠카는 너희들도 안 타잖아, 그죠? 어?
엄청 좋은 스포츠카네. 아, 나 그 정도까지 체육심은 없어. 너는 다 타봤잖아. 어. 근데 얘가 딱 하는 말이 이제 다 타본 결과 승차감 중요하다. 오빠는 그럼 다음 차 만약에 탄다면 뭐가 보고 싶어? 아, 나는 뚜껑 열리는 걸로 하나 더 살 거야. 뚜껑 열리는 거? 방송용? 어, 방송용으로. 확실히 방송용으로는 뚜껑 열리는 거.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 평생 타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 타고 다시 내놔도 되니까. 이쁘긴 해. 아, 금화요, 예, 네, 금화. 금화 이쁘긴 하다고요. 예. 네. 오, 4연승. 뒤 넓어? 나영이도 저기 뒤, 저기 반대도 타봐. 한번 보자 그래. 아 나도? 아 알았어. 그냥 여기서 밖에서 한번 찍고 들어갈게. 뒷자리는 어떤가 한번 볼까? 어 뒷자리 넓네. 오 좋아. 빨간 시트 예쁘다. 여기서 찍고 저도 들어갈게요. 딱 이런 느낌? 오! 야 나들이 가면 딱이겠다. 어. 뭐 아까 앞에 한번 부탁해. 나 앞에서. 앞에서? 어 앞에. 아, 알았어. 스키 나 카메라맨 스킬라고 불렀네. 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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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어 오세요. 오라이. 이쁘죠, 근데? 뭐야, 왜 꺼? 아, 앞에서 어떤 느낌이야? 아, 앞에서. 운다는 게 아니라. 어, 다 같이 있네. 와,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 다르네. 한 번에 싹 따내드리니까. 어, 뭔가, 어,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 회장님 같아. 나영이는 뭐가 제일 남순이랑 어울렸던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까이엔? 네. 오, 뭐야? 아 저쪽 저쪽. 아 까이엔. 금화는? 나도 아까 이거 하라고. 까이엔? 어 까이엔 두 표. 근데 우르스도 괜찮긴 해. 근데 아까부터 오빠가 왜? 그냥 왜? 외관상에 어울리는 건 이거였어. 아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조금. 근데 저것도 잘 어울렸어요. 벤틀리. 난 벤틀리. 난 솔직히. 그럼 이렇게 하자. 우르스 카이엔. 벤틀리 그치? 어 맞아. 어 좋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지금 공개하지 말고 일단 셋 중에 하나 산 다음에 방송에서 뭐 샀는지 공개하라고. 프로네. 역시 베테랑 그마. 모델을 정한 다음에 저희 이쪽에 있는 걸로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차량에 대한 뭐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로 그리고 차를 네.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 모델 정한다. 그렇지. 근데 우르스 저거 퍼포먼트는 너무 제 예산에 초과되고. 근데 일반 우르스도 구할 수 있지 않아? 그거나? 맞지. 그러면은 남순아 저거를 그냥 아예 내 거를 그걸로 봐 후보로. 후보로 봐. 어 왜냐면 저거 똑같은 거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퍼포는 솔직히 좀 비싸고. 퍼포먼트까지 할 필요 없어. 빨리 봐봐. 그래서 벤틀리 까이엔 우르스 셋 중에 고르면 되잖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서브 말고? 네. 그냥 까이엔도. 아니 나 생각이 바뀌었어. 아 갑자기. 카니발이 있잖아. 계속 있어. 그러니까 SUV 말고 그냥 이런 스포츠카. 어 그걸로 그 뚜껑 열리는 뭘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카니발은 있어. 있지. 아니라고요? 어, 카니발 계속 있는데 근데? 산다. 너 더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너. 어, 나도 이제 돈 벌면. 아 그래? 또 아까는 방송 상관없이 그냥 산다면서 뭐. 아니 그런 생각 했는데. 어 진짜 금기 같아. 알았어. 나 골, 생각한 거는 우르스. 우르스. 벤틀리는 좀 아닌 것 같아. 벤틀리 빼고. 벤틀리 아닌 것 같고. 벤틀리 괜찮아.
어머 뭐 카이엔 많이 한대. 카이엔. 카이엔. 로마? 그래 로마 괜찮다. 이거 카니발 있으면 차라리 로마를 사지. 로마 이거 네, 이것도 아 왜 저기 피하지 마 그마야. 그러면 좀 시동을 이거 걸어보자. 흰색으로 해야 되나? 흰색 아 흰색은 지금 위치가 좀 불편해서 시동을 이거 이거. 네. 로마 뚜껑 열려? 안 열려요. 나와요. 네. 모델이. 스파이더가 지금 나와, 이제 곧 나와. 근데 올해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예, 제 생각에는 올해 한국에 오는 건 조금 불가능해. 맞아 힘들어. 네. 오래 걸려. 어차피 그 여기 나오려면 더 걸리지. 이제 거의 다 봤어. 나 이제 다 추려졌어. 추려졌어? 응. 추려졌어 추려졌어. 그럼 세 개만 뽑아봐 후보. 모르스 카이엔 488도 괜찮은데. 포르쉐 하나. 어? 포르쉐. 포르쉐 다른 거 하나? 아무거나. 아무? 아무거나 이런. 아, 그만하자, 쟤. 아무. 자, 꿀밤은 때리면 안 되냐, 쟤? 아, 차 보라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 뭐 한두 아니, 푼도 아니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 편의점 왔나, 저 새끼 저거 진짜. 냉동볶이 하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러네. 488 괜찮다. 488 맞지? 488 괜찮지 않아? 해봐. 내 488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 그래? 488도 이쁘다고. 488 있어요? 488은 아니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손님이 갖고 있고 네, 지금 전시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면 돼. 458에서 어. 조금 더 지나. 맞지. 근데 그 뚜껑도 열리고 지금 약간 많이 가격 내려와서 가격대도 괜찮고. 그러면은 진짜 오빠 말대로 가성비로는 488이 최고지. 오케이. 그럼 이번엔 무조건 그중 하나 사기. 아 무조건 살 거야. 차 아, 무조건 살 거야. 아니 이거는 내가 뭐 아무거나라도 사. 아까 말한 대로. 몇 시까지 와야 돼요? 최소 오려면 방송 저한, 없이도? 편하게 저한테 미리만 전화 주세요. 아 그 연락처 받을게요. 네. 네. 받아서 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우르스 얘기 많이 하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구매는 할게요. 타긴 할게. 아 진짜 약속하고. 금요일 날 와야 되겠다. 좋았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488도 한번 여기 그때. 네 구해 갖고 올게요. 네. 488 구해 갖고 올게. 그럼 이렇게 말한 거를 이제 그에다 주시면 돼. 응. 그만 들어도 나 화장 갖고 올게. 알았어. 아 진짜 살게요. 진짜 저 이 장난치려고 이 인원 데려온 거 아니에요. 왔으면 혼자 장난 한번 치지. 안 살 거 안 사는데. 10년째 장난쳤잖아. 어 아 진짜는 이제는 아 이제는 사죠. 이제는 사요. 무조건 살게.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지럽긴 하네. 뭘 사야 돼. 눈 돌아가는 거는 원래 옷 사러 가면 눈 돌아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데 뭐 이것저것 따져야 되니까. 그럼 어때요?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뭘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외형에서 본다기보다 차쟁이들은 자기가 타고 밟고 느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의 취향으로 해서만 물어봐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예, 뭐 아벤타도르 SVJ 그리고 페라리 뭐 SF90이나 256 GTB 뭐 이런 좀 약간 더 고가 쪽에 그 얘기를 드릴 거죠. 근데 지금 뭐 사실상 낮은 차에다가 본다고 하면 570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좀 낮은 차로 본다고. 낮은 키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금스로이스. 근데 어디 멀리 갈 건 아직 멀리 가는 거는 그. 아 근데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해서. 얼마나 돌아다닐 건데 승차감을 그렇게 된다면 GT카로 보는 게 나아요. 벤틀리 시티 쪽이나 네. 네. 아니면 애스턴 마틴 쪽.
488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벤틀리는 488 베이스예요. 근데 피스타 스파이더라서 얘가 얘도 이제 모델이 한정 모델이거든. 가격이 6억 9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싶은 거 한번 열어드려볼게요. 488이랑 같은 베이스입니다. 아, 예예. 진짜 조금 됐다. 1300kg구나. 베이스가 같다는 거는 같은 느낌이라는 건가? 같은 모델이에요 원래. 근데 피스타라고 해서 그 디자인이 바뀌어 있어요. 아, 여기 앞에만요? 앞이랑 안에랑. 아,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 뭐 트림이라고 해서 모델명에 대한 기준은 488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벤츠 뭐 C63 AMG가 붙는 이런 느낌. 아, 예. 네. 뭐 GTS 터보 막 이런 느낌? 어, 맞아요. 차 되게 잘하시네. 알기만 해요. 빠진 것처럼 버벅하게 입지 말고 다른 매장 우르스를 봐. 여기 안에가 또 풀카본이라서 이렇게 밟고 시동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맛집 키우님 별 풍선. 아, 맛집을 따가. 아, 정해서 우루수 카이에 488? 488. 근데 정해놓은 거는 원래 우루수였어, 무조건. 우루수. 이노꺼 타, 이노꺼 타봤어요. 이노꺼. 이노... 가격이며 뭐 이런 게 다 괜찮긴 해. 나 여기서 차 하나 가지라고 뭐 가질 거야? 방금 거. 488? 응, 가지라고 왜? 저거 가지죠? 왜? 솔직히 많고 이쁜데요? 오... 비슷한 한정판. 너는? 뭐? 가지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어. 이제 마무리, 어, 막, 모르겠다고? 로마? 로마? 나 무조건 로마지. 아, 왜 또 어디가? 로마 존나 예쁘다, 근데. 일단 저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여자가 타면 너무 예쁘지, 로마야. 저거 누가 탔더라? 블랙핑크가 탔잖아. 아, 이거? 이것까지 한번 보고 딱 마무리할게요, 형님들. 좋았다. 거기 된대? 거기 된대? 어? 거기 된대? 어디? 운호네? 아, 물어봐? 아니, 오빠가. 응. 근데 아까 이게 옆으로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봤거든요? 차를 원래 꺼냈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것 중에 로마가 최고죠. 맞지? 네. 네. 그랬다 이거. 예술이야 이거. 아내가 너무 이뻐서.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아내 봐봐요. 하나를 아, 이제 잡아드릴게요. 네. 우와, 아내 진짜 엄청 이쁘네요. 아내 미쳤다. 아, 아내가 이쁘긴 하네. 아내가 진짜 이뻐요.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려면, 시동 걸려면 저걸로 가야 되죠. 예. 다 잘 어울린다 그러네. 로마? 로마.
오케이. 그럼 로마, 우루스, 카이엔, 로마 셋 중에 무조건 하나 살게. 근데 제가 안 살게 하니까. 어? 저 다 빼줘야 되나? 아, 하나 더. 488, 로마. 어? 아, 쉬어, 쉬어? 방송에 집에 가서? 아니, 아니, 해. 네? 아, 방송하는 게 낫겠다. 아니, 나 방송 하는데, 나 상관없어. 간단하게, 여 근처로, 영천영화? 영천영화? 어. 이쪽에서 간단하게 먹고, 아니, 맛있는 데 있어? 이 근처에 아는 데 있어? 방송하기 좋은 데는 없는 거 같아. 총을 다 놨대. 아니, 꽁트 어때요, 오빠? 어디? 꽁트가 어디? 가자. 아, 로야, 아, 인사드려. 나 딱 정했어. 488 원래 나 사고 싶은 목록이 있었어. 응. 방송에서 얘기했고, 응. 그 다음에 우루스, 응. 로마, 응. 카이엔. 카이엔 빼. 카이엔 빼? 응. 세 개에서 정해. 왜 카이엔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네가 말했던 네 개를 어. 카이엔을 동시에 놓기에 카이엔이 너무 딸려. 맞아. 아, 그래? 응. 그럼 카이엔 빼고 우루스 세 개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어,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무조건 골라요. 그렇지. 카이엔 살 거야, 우루스 살지. 아, 일단 좀 차 좀 사자. 한 달을 타든 뭐를 타든 일단 좀 사자. 아, 여기 또 닫았네. 일단 뭐 하나 사자. 닫아. 오늘 10시까지? 라스트 오더가 9시. 왜요? 저기 냉장고에 물어봐. 근처 밥 먹을 데 있는지 잠깐만 알아봐줘. 네. 아, 나 무조건 살 거야. 사는데 한 달을 타도 두 달을 타도 일단 사보게. 아, 사봐야지 집 밖도 나갈 것 같고. 카니발로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해서. 어, 밥 먹을 때 생각이 안 나죠? 잠깐만. 이거 오빠 아는 사람 많지 않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리스로 해가지고 딱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아닌가? 아, 오빠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막 바꿀 수는 없지. 아,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취등록세 이런 거 생각 안 해? 아, 맞다, 맞다. 어? 리스 차량은 승계받은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나는 새 차 사서 냈구나. 그렇죠, 그렇죠. 새 차 산 사람은 낼 수 있죠. 아니,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니까 나 딱 정했어. 우루스랑 488, 로마. 우루스, 488, 488? 로마. 세 대. 네. 우루스 운전해봤는데 이누가 시켜줘서 괜찮아? 어, 좋더라고. 이런 거 예쁘다. 예뻐. 우루스 S? 에스는 뭐야? 이거는 다른 데서 찍은 거 안 봤어? 아, 다른 어, 다른 데. 아, 다른 곳이야? 아. 아, 이거는 허락 안 맞고 찍으면 안 돼. 어머, 아까 다 나왔어.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번호판을 아, 번호판. 아, 번호판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아, 번호판 때문에. 아, 이, 어. 좀 다 가려야 될 듯? 로이야, 그, 가려봐, 저기. 아니, 그 번호판만. 가방으로. 가방으로 이렇게 번호판만. 그럼 우루스 S 모델이에요. 더 윗단계에요, 이거보다? 네, 윗단계. 그건 우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 아, 번호도 있구나. 흰색 예쁘다. 오빠 흰색이 잘 어울린다. 흰색이야? 검은색. 화이트.
번호가 나와가지고 못 찍겠어. 아 상담 전화. 어. 됐어? 근데 뭔 차이예요? S 모델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로 해서 S 모델, 스피드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리고 아. 약간의 퍼포먼스가 더 주어진 이제 퍼포먼테라는 모델로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 네. 아, 좋았다. 아니, 그건 어차피 거기 어때? 그 있잖아요. 1층. 1층 테라스. 명함 좀 주세요, 명함. 그냥 차라리. 거기가 꽁크야. 거기가 꽁크야. 2층까지 꽁크야. 거기가 퍼포먼테 노노? 받았어. 저? 어머나. 우르스 S로. 네. 그 준비해 주세요. 우르스 S요? 응. S 모델들이 가격대가 거의 지금 3억 후반 정도 돼요. 네, 그 인도금 맞춰서 네. 아마 될 거예요. 색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색상은 오른쪽에. 네. 뭐가 낫죠? 그 전에 오른쪽에 있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너무 무난한 거를 쓰시다고 하면 뭐 오렌지 옐로우 뭐 이런 컬러로 보시면 되는데 오렌지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저 그 컬러들 이렇게 앉아 보셨잖아요. 예. 컬러감 있는 것들도 잘 어울리셨어요. 흰색 아니면 무광 블랙? 무광 블랙. 그 랩핑을 하면 돼요. 아 예. 네. 어, 다 골랐어. 골랐어? 어 준비해 달라 했어. 좋았다. 어 그 목록만 얘한테 보내줘. 아 다 가능하지. 아직 못 찾았지. 아 가면 돼. 가면 돼?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A1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A1. 네 금기사입니다. 금기사. 네. A1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가시고 이제 손님 더 몰아와 주세요. 네. 초코가 살 텐 A1. 감사합니다. 네. 금기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밖에 좋은 사나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몰랐어. 몰랐어. 아니야. 내 주소 주소 내가 받아 줄게. 아. 오빠 찾았어. 나 주소 나한테 톡 하나만 보내줘.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리워서 나 메인저 보내주게. 아 고생했어 진짜. 차 모르는 애 와서 머리 아팠겠다 씨. 오빠 그 지하에 새로 뭐 생겨가지고 거기 룸 있다 해서 거기 말했어. 그래? 응. 그래? 그래? 어? 아니 상관없어. 어 벨트 했어? 어 아니. 아 일단 가서 정하자 그러면. 네. 왜냐면 그 방송이 더 그러니까 분위기는 거기가 나을 것 같거든. 가서 해보고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지 뭐. 출발할까요? 네. 네. 갈깽! 감사합니다! 뒤에 이거 표정. 영어? 응. 맞아. 사 올게요, 형님들. 근데 불편함, 말을 못한 게, 별로 추천 안 했잖아 스포츠카 다 타봤잖아. 왜? 그래서 사보고는 쉽지만 나도 그 포르투피노를 탔을 때 아 스포츠카는 좀 너무 허세용이다 진짜 뭐가 없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얘가 애매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카니발이 있잖아 맞지? 어 카니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스 생각한 거야 뭐든지 다 좋으니까 맞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니발이 있네? 어? 그럼 굳이 우르스를 안 사고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거에서 약간 좀 야방 어그로를 끌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맞지 않아? 차를 못 봤어. 와 근데 이 차를 와 씨 뭐야 잘한다. 와 방금 내가 하면서도 놀랬어. 나 운전 존나 잘하네. 나 원래 나 생각이 없었다가 너가 너도 한 대 더 살 예정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 바뀐 거지. 488 아닌가 저거? 저건 F8.
팔랑귀가 됐지. 아, 카니발 그래. 어차피 카니발은 저 계속 있어요. 내가 계속 끌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놀러 갈 때는 카니발로 가고 1대1로 방송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나는 못한 거지. 그건 생각 못한 거지. 카니발 아예 제외시켜버렸어. 제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금요일날 제가 쉬는 날 여기 와서 구입하면 구입 무조건 할게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구입했다는 인증은 해드릴게요. 진짜 나 여기 뭐 장난으로 온 거 아니야 진짜. 갑시다. 그만은 차 바꿀 생각 없지. 나영이는 약간 드림카 있어? 저요? 솔직히 드림카는 있긴 하죠. 뭔데? 뭐? 아니 아까 솔직히 그거 진짜 예뻤어요. 뭐? 로마. 아 로마 맨 마지막에 흰 색깔 있잖아요. 그거 그게 제일 예뻤어. 로마 간지긴 하지. 잠깐만. 아윤이 왔다고? 아윤이 왔다고? 아윤 몰라. 아윤이 어서 와라 막 이랬는데. 아윤아 안녕. 밥 먹으러 와. 근처면은. 근처 안 나와. 안 나와? 메이플 하나? 오케이 이제 내 머리에서 일단은 지우자. 금요일날 오면 되니까. 아 진짜 살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씨발 협박하냐 직접 가까워도. 살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하냐 그래 니 알아서 해 니찬데 자꾸 우리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이래. 니가 알아 니찬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는 저기서 살 거면 로마? 너도? 다 로마냐? 막 입 맞추는 것 마냥? 예뻐 로마 진짜? 로마 사면 BJ 최초 아님? BJ 최초? 맘에 드는 차가 있긴 있었어요? 진짜 제일 맘에 들었던 솔직히 내가 나 거기지 오빠 우르스야? 아니 나 본 거 중에서 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911 아니 오늘 본 거. 아 오늘? 막상 저렇게 보니까 거기서 거기던데? 그러니까 하나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만약에 공짜로 그냥 이거 준대 그러면 뭐 제일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아 씨발 금화가 남순이가 아 다 하네. 그래 아 그리고 하나만 딱 해봐 하나만. 아 너무 슬퍼했나? 어 너무 슬퍼했어. 페라리 그거 아까? 뭐? 블루? 아 488 패스타 그거? 그거?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뭐 모르겠네. 없어. 아 로마를 그 488 보여달라고 하자. 뭐 갖다 주신데 그 아까 그건 좀 높은 고급 버전이고. 맞아. 로마를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딱 봐서. 나 저 다 이쁘다고 하는데, 저걸로 갈 거면은 저것도 괜찮지. 근데 오빠 말대로 오픈카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야방하고 막 방송하고. 근데 오빠 약간 이렇게 둘이서 방송하는 거 별로 없지 않나, 요 최근에? 하려면 하지. 근데 차가 생기면 하게 돼. 차가 생기면 하게 돼. 그건 맞아. 이게 그래도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근데 오픈카 중에는 뭐가 뭐가 괜찮아? 근데 이 오빠 페라리 사도 막 120km 이렇게 안 밟을 것 같아. 뭔지 알지? 그냥 아니야 나 밟아. 밟긴 봤는데 막 뭐 어디서 밟아. 그냥 80km로 갈 것 같아 자네 거. 아니야 나 오픈카 아 이게 뚜껑 열리는 거 사면은 뭐 추천해? 488 488? 응 488 스파이더 스파이더? 응. 그게 네 예산이랑 내 예산이랑 뭐 뭐든지 다 그냥 너랑 딱 딱이야 그냥 488이. 488이 더 비싼 건가? 그치 그건 4억 넘어가고. 아니 넘어가면 뭐 뚜껑 열리는 거 하고 뭐 하면 그때 이제 뚜껑 열리는 거. 아니 우라칸도 괜찮지 그렇게 따지면. 우라칸 스파이더도. 근데 지금 우라칸 스파이더랑 페라리 488이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 지금 사기 되게 좋아. 우라칸이 더 싸지 않아? 근데 1,000만 원 2,000 차이라서. 우라칸 타봤잖아.
나 우라칸 안 타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일걸? 응. 아니 너 뭐 타봤는데? 나 맥라렌, 지바겐. 어. 근데 다, 그러니까 다 타보긴 했지. 아, 다 타봤을 때 어떤 게 나?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난 안 타봤으니까. 알았어. 488 뚜껑 열린다 했지? 488 오루스 S 왜? 아니야. 별로야 그것도? 아니야 그, 하던 거 계속 얘기해. 어. 아니 얘기하는 거 근데 굳이 S까지 안 사도 돼. 맞아 그래? 그냥 우스 사고. 그냥 우스 사대. 아 그럼 누가 이쁘다며. 아니 그니까 예쁜 그 외관이 예쁜다는 건데 S는 그 안에 성능인 거지. 맞아. 외관이 똑같아. 그치 그러면은 알았어. 488 우루스 로마. 그렇지. 그 세 중에 고르면 돼. 이게 끝. 끝. 됐지 이제? 어. 더 이상 없어. 아, 나 종합해본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것도 생각한 거고. 너네 차 살 때 그냥 고민 없이 사? 뭐 좀 많이 그냥 그래도 약간 어. 원하는 차를 애초에 제일 그치 맞지. 어느 정도 약간 좀 맞지. 50%의 마음은 좀 갖고 있잖아. 일단 가긴 하지. 그래 나 50% 가지고 왔지. 아 진짜 가지고 왔다니까. 확실해? 응 아까 말했잖아.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타보니까. 아니 오늘 존나 웃긴 게 딱 도착했잖아. 딱 그 차 거기 다 도착했잖아. 처음에는 아 오늘 너무 드디어 차 사구나. 애들 다 텐션이 다 좋아. 그만아 나영이도 나도 그랬어. 근데 한 후반부 가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에 아 이 새끼 오늘 안 사겠네. 다들 갑자기 딴짓하고 어? 아니 내가 사실 아까 금화가 이쁘게 말해준 건데 내가 차에서 카이엔에서 금화한테 얘기했거든. 야 이게 내가 진짜 사긴 살 건데 좀 뭐 없는 것도 있고 고민을 좀 해보고 다음번에 무조건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내가 금화한테 말하니까 금화가 자기가 추천해준 걸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계약을 하러 갈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열 번째야. 그만해. 아 진짜로? 금요일 산대요 여러분들. 됐을 끝? 아 갑자기 이렇게 제목 금요일 방제 갑자기 예상됐는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럴 것 같은데. 알았어. 근데 금요일 꼭 안 사도 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다 뭐 약속 무조건 드리진 않을게요. 그렇답니다. 야 오늘 그 뭐 이거를 계기로 뭐 오랜만에 금화도 보고 나영이랑 너랑도 보고 나영이랑 금화랑도 친구 되고 또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의미 있잖아. 의미 있지. 그래. 나 처음에 엄청 재밌었어. 차에서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하긴 하다. 맞지. 진짜. 911은 이 정도로 편해? 아니 엄청 불편하지. 그치. 추락이야. 불편한 건 불편해. 이거 승차감 거의 전기차 수준으로 뭐. 그냥 뭐 일반. 맞지 일반 SUV 같지. 근데 또 슈퍼카. 그래서 좋은 거야. 그치 그럴 때 근데 또 약간 좀 뭔가 심심하다. 시끄러워 씨발 이러면은 아 미안해 조용하게 그렇지 아니, 시끄럽기만 하네.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도 좋아. 아니 근데 빵 이게 좀 없네. 이거 진짜 찐따랐다. 왜 그냥 아니 이거 이런 거 안 밟은 거라고. 밟으려고 사는 건 아니야. 없어 밟을 때. 나 스포츠카 프로토핀을 샀을 때 못 밟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밟았고. 나 이제 차 얘기 그만할게. 방금부터 바꿀게. 그래서 금요일날 무조건 사기? 진짜 라고 대답을 하진 않을게. 아니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채팅창도 그래. 아니 나 살 거야. 나 이번엔 진심인데. 진짜 안 사면 돼. 손절. 나 옛날에 나 진짜 옛날에 차. 안 사면 손절할게. 어.
둘은 좀 친해졌어, 나영이랑 금화랑? 그리고 막 대화 많이 하더만. 어? 아닌가? 어, 아, 진짜? 아, 그래도 약간, 근데 나영이가 낯가림이 좀 심한가 봐, 맞지? 어, 아니, 금화가 먼저 말걸고 막 이러던데? 합방 같은 거 많이 안 해봐서. 저 진짜 많이 안 해봐서. 많이 안 해봐서, 저거. 거의, 첫 번째. 이거 레이블 말고. 첫 번째 거의? 레이블 말고는 거의 첫 번째예요. 오. 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해본 게 처음이에요. 어때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긴 해.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는. 그치, 이렇게 바람새로 나오는 거지 뭐. 레이블은 일주일에 몇 번 해? 두 번. 일주일 두 번? 방송하세요. 한 번도 구경 못해. 엄청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스니커니 더 엑스 그 거기에 이제 설치해 놓은 건 한 번도 못 봤거든. 아 사옥? 아, 다음에 모아. 어. 아 진짜로. 와서 그거 한번 해줘. 영감을 얻을 게 있겠다. 어, 너 약간 그 컨택트 한번 해보면 안 돼? 뭐? 1일 체험해. 1일. 아 1일 엑셀? 데리고. 아 1일 체험? 어 그냥 1일 그 컨텐츠로. 웃기게. 족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 거잖아. 그냥 100개 하면 산대. 아 레이블 입을 채요? 순위상사처럼? 아 순위상사 느낌으로? 한번 경험도 나쁘지 않지. 근데 금화는 막 옛날에 그런 소문 있었잖아. 금화가 막 그 차린다고? 어 여기 어디야? 이씨 애도 뭐 여기 마포 같아. 정력 마포 정력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맞지? 마포대교 어? 아니 오른쪽인 거 압구정동 오른쪽이었어. 아 여기 다시 도르마무 같은데요? 아니 얘가 지금 방송 중에다가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내가 이거 봐줄게. 어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뭐 계약 안 하면은 아 뭐, 얘기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 가는 거야 지금. 아 얘기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너 상상한다는 소문 그 뭐 난 못 들었거든? 있었어? 아니 저 진짜 사람들 자꾸 안 들어가니 어디. 맞아. 그래가지고 아 그냥 제가 저도 한번 해볼까요? 1.4반포대교 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피셜 뭐 금화 상사 차린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해볼까요? 이 한마디 했다가 그게 그냥 소문이었던 거야? 응. 그 멤버들까지 막 나왔었잖아. 누구 누구 한다 막 이러면서. 추진력이 없어. 아 그거는 나 그냥 그거 알지? 컨텐츠로 그냥 재미로 한 4명에서 그냥 재미로 하루 해보자 이런 거였어. 아. 금화 뭐 나중에 뭐 금화가 할 수도 있겠지. 한다면 너 누구랑 하고 싶어? 나 오빠랑. 장난이고 몰라 멤버가 있나? 아 거기가... 멤버 아 굳이 하면은 너 그냥 너가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이제 소속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 사람이 없긴 해.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없다니까. 아 그리고 이게 여자가 수장하기 힘들어. 그니까 마음고생 너무 심할걸? 솔직히 말해서 하긴 뭐 이 정도로 얘기 안 하면은 뭐 진짜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한번 해봤는데 추진력이 없는 거지.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나 많이 들어가지. 어 나 나 피칭이잖아 지금. 어느 정도 대충 들어가는 금액은 대충은 알거든? 너 공개했어? 어떤 거? 너 레이블 차리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나 10억 넘게 들었어. 15억? 이번에 4억 신사고 들어갔잖아. 그니까 그것만 하는데 15억? 아니면 하트? 10억 넘었어. 그것만? 응. 신사옥만? 응. 그니까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니까? 난 뭐 난 상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니요, 저 그 정도는 안 돼. 지금 반포대교 500m 대출 받았죠. 근데 사옥 진짜 좋아. 맞지? 나영아 진짜 사옥 진짜 좋지. 진짜 좋아요. 거기다 그냥 쏟아 부었어. 와보세요.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제 돌려받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런 느낌이지 뭐. 나 이제 입술 바를게. 아 입술 계속 봐. 오 미안해. 아까 운전 잘한다는 거 취소. 아 미안해. 아 자꾸 앞에서 급정지하니까. 그럼 너 뭐야 금화야. 아 너는 열혈 배우를 어떻게 해? 열혈 팬? 나 배우 못해서 다 떠나. 딱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 배우? 그 뭐지?
아니 이제 질문 오늘 왜 이렇게 뭔 이렇게 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그만 그러니까 그만 왜 이렇게 약간 당황하게 하냐? 어? 같은 질문이야 이게. 어, 그러니까. 근데 나 지금 아니, 생각했거든. 존나 웃기네. 아무 말 들렸지. 아 뭐라도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개 같은 질문이긴 하다. 어 진짜 개 같은 질문이야. 쏘리. 아니 진짜 아 개 웃기네. 오죽하면 그만한 개 같은 질문이잖아. 저 차를 괜히 봐가지고 머리 아파. 레전드긴 하다. 그만은 그 뭐야? 강남으로 왜 안 와? 나 이제 이사 왔어. 아 드디어? 오 드디어 오는구나. 아니 우리 나영님한테도 그 말 안 했어요. 나영님한테도 네. 질문 좀 해줘. 어? 원래 병풍은 버리고 가는 거야. 네? 어, 예? 아, 무슨 병풍이라니. 나도 내가 그래 데리고 온 친구인데. 무슨 병풍이야. 아니, 원래 근데 다 하나하나 챙기다가 더 아니, 그거 돼가지고. 공문제잖아, 그냥 그래. 아니, 원래 나 게스트 한 명 한 명 다 챙기는 스타일이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 오랫동안. 네. 아, 근데 그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아, 나영아. 네? 이 새끼 그거 없어. 사회성 결여가지고 너랑 안 친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일찍 친거리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 알았지? 아, 여기 진짜 오는 거 느낀 게 뭐라는 줄 알아? 왜요? 그 오빠가 오빠 어디 그 회사 어딘지는 말했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홍대. 어 홍대에 있다 뭐 해가지고 오빠 왜 근데 여기에 있어? 너, 왜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어. 왜 거기에 있어? 오빠도 뭐 여기 강남 쪽으로 이사 오지. 여기 오면 사람들 다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알바가 오 이러는데. 진짜? 나 뭐, 나 내가 자아가 뭐 몇 개 있나 진짜? 이것 때문에 안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만은 왜 이제 드디어 왜 강남 오는 거야? 동작 때문에. 아 나 지금 그 집이 그 계약이 안 끝나서 못 오고 있다. 아 귀찮았어. 이사 가기가 집이 너무 많은데 이사 가기가 귀찮아서. 아 동작 때문에. 오케이. 10분. 10분? 어. 나 이거 내비 들어주고 있어. 정신없나? 나영 씨는 강남 살아요? 저 강남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반말하는 그랬지. 원래 어디 살아? 맞네? 비밀. 반기도 살았어. 응. 아, 정리 감사합니다. 강남이 살기 좋아. 돌아다니기가 짜증나서 그러지. 진짜 너무 편한 거. 난 다음 이사할 때도 강남으로 갈 거야. 근데 방송 한 번 많이 하면 가야지. 강남으로 편하긴 한데. 강남에 한 몇 개월 봤는데, 씨. 없어가지고. 아, 너 없어서 간 거야, 홍대로? 아니, 근데 4, 5개월을 매니저 이렇게 동원해서 부동산 업자랑 다 봤어. 볼 거 다 봤어. 근데. 이 우리 딱 문제가 있어. 뭐? 춤출 공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4인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다인 무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스윙으로까지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지. 없어가지고. 그랬지. 아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 아예 없었어. 한 몇 뭐 한 2천? 2천 넘는데도 한 명 하나도 없어. 월세가? 어. 아 이건 답이 없다. 생각을 했지. 아 그럼 가야지. 2,500까지도 봤어 최대. 없었어요. 원래 1,000에서 1,500, 2,000, 2,500까지 갔는데 없어가지고 기둥이 다 있어. 오래됐으니까 없어. 넓긴 넓은데. 그만은 그러면 너 지금 사는 거 말했어 동네? 아니 안 말했다니까. 알았어. 괜찮다. 어. 헷갈릴 수 있지. 괜찮아. 방송 8년 하니까 뭐 좀 무슨 생각도 뭐 힘든 건 없어. 막 8년 돼서 더 오래 돼서. 나? 어. 아니. 어? 귀엽다. 그러니까. 그냥 찐따 같아서. 어. 아니 뭐 없어? 아. 오빠랑 똑같은 것 같아.
존나 때려치고 싶네. 씨.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면 존나 더 뭐. 아 방송에 잘 안 되면 때려치고 싶지 않나. 아니 어떨 때 안 되는 거야? 그냥 조용은 잘 안 터지고 조용하고 사람 없고 이러면 힘들지. 아니야 나 항상 사람 많잖아. 아니야 항상 아, 안 터질 때 많아. 난 최근에 우리 아까 맛집 오빠 조금 많이 살아났지. 형님, 아 뭐 역캠은 금하지만 엑셀 크루는 랩을 많이 와주세요, 형님. 엑셀 많이 가시더라고. 엑셀은 랩을. 아, 어 좋아, 좋아. 역캠은 금하. 아. 그래가 이렇게 약간 동맹관계 맺어가는 거지 뭐. 좋다, 좋다. 야, 너도 뭐 요즘에 뭐 우결하더만. 진짜? 아니. 아 아니야? 그런 느낌 나는 나는 났다가 방 뺐지. 아, 방 바로 빼야지. 아 그래? 아, 그분. 어. 술하는 그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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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텐션 올라왔어, 씨. 아, 몰라. 아,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아, 그, 있어, 아이. 아, 아 유아라, 한유아라고 있는데. 아, 그래? 어. 아, 미안, 미안. 내가 진짜 아프리카를 안 봤어. 아, 아 그럴 수 있지. 바빠가지고 소식 좀 느리네. 그럴 수 있었는데. 아, 저 몰랐어. 아, 선 넘는 야, 근데, 거야? 야, 근데 너 민규 많이 이렇게 좀 호감이 생겼어? 호감은 많았었어? 아니, 나 뭐 봤는데, 영상. 가슴 만질래 이름들까지 시더라고. 아, 아니 그 제목만 봤네. 이 오빠 영상 안 봤네. 그 썸네일 어그로잖아. 아 그래? 아 씨. 내가 가슴 만질래. 민규한테. 민규야 나... 내 가슴 만질래 이랬겠냐고. 아니 그걸 안 그래 안 그러진 않았겠지. 여자가 여친이 가슴 만질래라고 하면 화가 풀리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썸네일이었는데. 아, 네 썸네일만 봤네. 시간이 없었어. 아, 더 공부했어. 더 어이없어. 야, 스트랑 갔을, 차 보러 갔을 때도, 나 정도는 답답하지 않았지? 아, 너보단 아니었어. 아, 그치. 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 와, 남순이랑 감스트랑 둘이 차 보러 가면 진짜 레전드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스트가 그래도 너보단 좀 더 알더라, 차는. 어. 좀 더 스트는 그래도 뭔가, 아, 걔는 진짜, 어? 지금, 뽑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 그리고 그. 뽑을 것 같은데 결제 이렇게. 어, 막 표정에서도 막 진짜 드러나고, 막 진짜 막, 어, 그랬지. 아쉽고. 그 스튼 진짜 살 것 같던데? 진짜 리얼 살 것 같던데? 근데 오빠는 안 살 것 같고. 아니야, 왜 그러고 아, 진짜야. 그러니까 남순이보단 더 살 것 같은 느낌. 남순이보단 그런 느낌. 나한테 비방으로도 차 산다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요즘 뭐 아니야. 야 근데 우리도 이제 어 연애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아 금아야 나 여자 한 명으로 사귀시면 안 돼? 나? 어 근데 오빠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뭐 아니지 남순이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인성만 좋은 사람 찾아볼게. 인성만 좋은 사람 있어봐. 인성만 좋은 사람 진짜 많이 좋은데. 아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이제 진짜 이제 소개받을 때가 됐는데 원래 내가 남순이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남순이 나랑 접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 내가 아는 애고 뭐 그럴 것 같은 거야. 어. 생각해 보니까 금화랑은 없어 접점이. 그래서 근데 또 금화 또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 많잖아. 금화가 굉장히 올바른 친구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끼리끼리 다닌다고. 530m 동호대교? 진짜 이 오빠 정도면 어떡해. 근데 오빠 약간 여자한테 못해줄 것 같아. 아! 나 진짜 최수종인데? 나 별명이야 진짜로. 나 진짜 잘해줘. 아 너 요거 안 먹게 내가 잘하지 또. 그리고 약간 아 그런가? 근데 역캠이랑 합방을 좀 많이 하니까 좀 여자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당사자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말? 나 소개부터 시켜주면 안 돼? 왜 그걸 맞지? 어, 당사자가 이해해줄 수도 아니, 있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내 몫이야. 그니까, 소개만 시켜줘. 내가 알아서 가스라이팅 할게. 가스라이팅 안 돼. 아, 농담. 아, 그만,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아, 소개 한번 해줘. 나도 연애 한번 해야지, 진짜. 이 와중에 남수 오빠는 소개해달란 말도 없어, 이 오빠는. 나는 애들이. 아니, 난 있는데, 그거 나 맨날 하는 얘기라서. 아, 했다가 또 지랄이네, 이래서. 아, 나 그만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만한테 소개시켜달란 말 한 번도 안 했어. 알았어. 너 처음 했어. 난 금화 같은 여자를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아, 내 같은 여자가 뭔데? 뭐 이게 그냥 딱 너. 그 너가 뭔데? 아, 너 구체적으로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뭐 그걸 알아야. 아, 너 씨발 그 말 좋아 아니야? 이쁘고 몸매 어? 좋고 지금 그 말 하기 좋고 어. 또 뭐 아니 뭐 어디 어떻게 얘기해? 그런 사람. 그날 맞지 얼굴. 어 있다.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어. 어디? 어? 어디? 아 있어. 어디? 박가을. 어? 이쁘고 몸매 좋고 뭐라 그랬어? 성격 좋고. 아니야 걔 아 성격 좋은데 성격 개또라이야. 아 그래? 그래서 나랑 상극이야. 아 그래? 어, 나 놀리는 거 존나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오랜. 근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아니 이렇게... 남수가 유패예요 남수 유패. 아 새로운 얼굴? 아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 나영님 예쁘고 성격 좋고. 안 돼 왜 그래 그 마야. 아 나도 관심 없어. 아니 알아 나 나영아 나영아 잘했어. 아니 봐 나도 야, 나영아 잘했다 나도. 그렇지 나영아 나영아 나도 열받는 거야. 나 가만히 있다가 아니, 얘가 아니 나 이제 존나 웃겨. 샤랍 여기가 순위 그룹인 줄 알아 이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줄 알아. 우리 같은 BJ야. 아니 정신 차려. 금마가 뭐. 얘기했다가 네가 컷하고 난 맞아, 기분이 나쁘고 난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나 근데 나영이 컷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게 금마가 문제라니까. 아 갑자기 내 문제로 돼 이게. 그럼 너야. 아니 나영님 지금 오늘 중에 목소리 제일 컸다. 그러니까 너무 싫었나 봐 오빠. 내 차예요. 서운하긴 하네. 저도 서운하네요. 아 이노가 먼저 컷해서 뭐 아 너 뭐 아 부모야? 어? 부모긴 해. 그치, 부모지. 그래? 어. 오빠네는 그럼 사내연애 이런 거 1도 없지. 사내연애 안 되고. 사내연애 걸, 아, 얘한테 말한 거야? 아니, 아니. 나? 아니, 어, 아, 사내연애 하다 걸리면 퇴출. 너? 너네? 우리는 무조건. 오빠는 그런 조금이라도 마음 생긴 적 없어, 한 번도? 오빠가 누구 오빠야? 오빠. 민호 오빠. 나? 어. 아, 나 없지. 왜? 민호 오빠는? 있구나! 아, 그래 있었어 나는. 아씨 있었어 그냥. 나는 이제 사내연애 나 빼고는 다 안 되지. 나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뭘 나 빼고는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사내연애는 존나 두 번 다시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외부로는 사 순위 그룹 자체도 외부에서는 뭐 니네 우겨라 하든 징겨라 하든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어찌, 아 어? 외부에서는? 외부 어 순위 그룹 아닌 사람들이라고. 아~ 열려있어. 애들 인맥 많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달라는데 1년 5개월 동안 소개를 한 번도 못 받았어. 내가 소개해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노쇼할 것 같은데. 노쇼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사랑 한번 이미지 바꾸기 힘들다. 과거에 잘했어야 돼 과거에. 응? 압구정이네? 다 왔어. 이제 됐어 내려놔도 돼. 응. 땡큐. 다 왔습니다. 그만 걸로 가면 되지. 응.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어. 만약에 응. 거기 룸 별로면 응. 그거래 그 음식 올려놔 줄 수 있대.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어. 거기가 아 가봤어? 그치? 아. 거기? 트루생인데? 당연히 갔지? 너 안 갔어? 응. 와 안 갈 수도 있지 맞지? 나영이는 잘 돌아다녀? 비방 나? 때? 나 안 방송... 돌아다녀. 나 거의 집에만 있다가 요즘은 좀 돌아다니고 있어. 어디 돌아다녀? 나 그냥 옷 사러 여기 많이 돌아다녀. 그래? 그래도 오빠보단 많이 돌아다녀. 아니 왜 뒷수를 왜 갑자기. 나영이도 약간 집순이더라고. 생긴 거와 다르게. 아니 너 뭐 너 너 네 알게 모르게 목류병인 거 아니야 그거? 뭐 옷 사러 가는 또 근데 인터넷으로 샀는데 인터넷으로 사다가 도저히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있으니까 어딨어요? 어 저도 그냥 인터넷? 나는 귀찮아서 살았어. 아 내내 쇼핑몰 때 금화가 내 쇼핑몰 모델해줬으면 좋겠다. 난 쟤랑 동업하고 싶었는데. 맞아 우리 막 그러고 진짜 얘가 쇼핑몰을 무조건 하고 싶었는데. 야 카인다이미는 너한테 절해야 되지 않아 금화야? 아, 아 맞잖아 솔직히 아니야. 어? 아 봐봐 저 겸손한 거 봐봐. 아 카인더미가 금화 때문에 그거 완전 그 금화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사람들 내가 하는 줄 그래. 네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따로 사장님이 계셔. 아 있어? 이름 말해도 되잖아. 어. 김도현. 누군데? 도현이라고 쟤랑 친한 애 있는데 어, 나는 퍼센테이지 거... 얼마 먹어? 네가 거의 매겨 살렸잖아. 아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의심했거든? 어, 어. 근데 알더라고 금화가 그냥 의리로 도와주는 거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금화 말도 안 받아. 와 저 리스펙했잖아. 다 왔다. 그냥 이렇게
모델이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뭐 하면은 얘 사업하면 무조건 나 얘 무조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 카인다미가 가져왔고. 아, 진짜 아 바뀌었구나. 여기 일단 내려가서 보고 결론에 올라와서 여기서 먹던가 하자. 예스. 잠깐만 저 앞에 찾을게요. 발레 여기 펑크 왔다 가면 발레 해주지. 아 진짜? 어. 보통 나영아 너도 여기 압구정 놀러 오냐? 나? 아 나는 근데 놀러 온 지는 진짜 오래됐어. 친구들 안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압구정 남수지 압구정 온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 오 올 일이 없지. 마지막 야방이 끝이야. 어 여기 와봤어 나. 여기? 여기만 하는 거야? 여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 먹었어 우리 루아랑 다혜랑. 일단 남수 오빠 내려가서 봐보자. 어 나 여기 이게 방송이 안 터지는 곳이 있지 않나 여기 위에가? 발레드 아저씨 없는데 그마야? 어 류펀맨 한 곳. 파스타 그마 없어? 아니. 나 여기 와봤어. 와봤어? 일단 저기 여기 같은 내가 말한 데가 여기보다 일로. 일로. 또 여기. 여기 아래인데. 응. 터져. 그러니까 가보자. 안 가보자? 터지면 여기서 먹어도 돼서 음식 갖다 준대. 올라갔다 준대. 오케이. 터지긴 할 걸. 왜냐면 여기 이모 오빠가 원래 뭐 했었거든. 아, 가지? 아, 방송? 사람이 존나 많네. 아니야, 룸이 있어. 어. 이쪽. 네?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먹자. 네. 어, 좋네. 네? 주변 뭐 잘 키만 하시면. 아, 알았어.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걸로 주문하는데. 고마워. 어, 방 안 터지고 좋네. 네. 어. 문 닫았어. 뭐 필요하면 얘기해. 아. 너도 마당발 꽤 마당발이구나. 나 최근에 약간 여기 인싸 됐어. 왜 일로 와? 아, 여기서 다 같이, 여기도 놓고. 아, 내가 후면으로 하려고. 아, 이렇게 넷이 앉을 거야? 아니면 후면으로 할 거면 여기 넷이 앉을 거야? 아니면 여기로 놓을 거야? 아니, 나와. 내가 나와. 앉아보실래?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이 밝힐 수 있지? 아 밝힐 수 있어. 응. 얼굴 미쳤다. 그러면. 한번 닦아볼게. 아, 진 빼네. 노래방 동료라며. 야, 강태 그 성드립하고 그런 애들. 매니저님 강태 좀 해주세요. 맞아, 게스트. 방 관리해주세요, 뭐. BJ